최종 점검 픽셀 스쿠프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 2차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 경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과 그들의 페이스메이커 B팀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청소년 대표팀 박지현 감독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도쿄올림픽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루가 더 줄어서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13일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기 직전 마지막 최종 점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 단체전인데요. 여자 단체 실전 경기 1차전은 여자 팀이 아주 좋은 기량 또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네. 2차전 때, 최종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어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2차 대회 첫날이었는데 어제 우리 대표팀의 이 숙제가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네, 남자팀 말씀이시죠? 예. 네, 해소가 됐어요. 네, 남자팀이 이 1차 대회 때 0-3으로 패했는데 3-1로 예, 잘 갚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1이라는 숫자도 숫자지만 뭐 정영식, 또 장우진, 이상수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좀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좋은 모습으로 최종 실전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간의 여정들을 단어들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1차 대회 패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극을 예.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도끼를 품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회복했고 예, 이제 그 지금까지는 과거였고요. 이제 도쿄 가서는 그 자신감으로 더 멋진 활약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자 선수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전지희 선수가 어제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점점 더 물오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죠. 예. 그러면서 어제 많은 선수들을 힘들게 했고 전지희 선수는 자신감 가득한 모습으로 어제 경기를 마무리했고 끝나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 큰 숙제를 해소하고 오늘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좀 마음 편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지희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 우리 최유주 선수, 신유빈 선수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된 여자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완성이 오늘 이 단체전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우리 여자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을 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 전지희 선수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효주 선수, 신유빈 선수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해 줄 B팀, 이 페이스메이커의 중책을 부여받고 온 3명의 선수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천희 선수, 네. 네, 그리고 김하영 선수, 양하은 선수 이 3명의 선수가 예, 파트너 팀으로 이렇게 오늘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명의 선수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주천희 선수는 1차 대회 때 보신 팬들은 저런 멋진 선수가 어디서 나왔나라고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던 선수였습니다. 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직 어린 선수고요. 또 한 명의 귀하 선수인데요. 상당히 그 완성형의 모습으로 한국의 귀화한 선수로 보여지고요. 네.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였죠. 네. 거기에 또 양하은 선수는 지금 올림픽엔 가지 못하지만 꾸준히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리면서 많은 성적을 냈고 경력이 또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에 파트너 선수로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요. 네. 여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데 어려운 결정을 해준 양하은 선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하고 싶네요. 예, 제가 이 탁구 중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선수들의 성품이 참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팀을 생각하는 고참급의 양하은 선수의 모습도 있었고 또 김하영 선수도 함께 해주잖아요 이번에.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뭐 양하은 선수도 이전에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을 나갈 때 또 그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군요. 다른 선수들로부터. 예. 이번에 아마 그 고마운 마음을 빛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이 경기에
경기를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B팀이 참 재밌는 게 참 중국과 인연이 많은 B팀입니다. 예, 양하은 선수는 일단은 추천이 김하영 선수가 귀한 선수고. 네, 그렇죠. 예, 양하은 선수도 중국과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 선수권대 혼합복식 금메달을 딸 때 중국의 그 유명한 예. 수신 선수와 짝을 이루어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예, 그때 제가 저희 여자팀의 지도자로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중국과 인연이 있는 세 선수가 한 팀이 됐고 우리 올림픽 대표팀 신유빈, 최효주, 전지희 선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체전의 첫 번째는 이번 올림픽부터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먼저 첫 게임이 복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전 때는 우리 신유빈, 최효주 선수가 상대팀으로 나온 이시원, 김지호 팀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이번에는 양하은, 주천희 선수 조금 더 까다로운 조합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좀 더 까다로운 조금 상대하기 쉽지 않은 조를 맞이해서 어떤 경기력을 펼쳐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자 복식의 전지희, 신유빈 선수가 세계 랭킹 복식 8위에 올라와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먼저 선보여줄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두 번 대회 모두 신유빈, 최우주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자팀이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나라하고 상대할 것을 예상해 봤을 때 전지희 선수가 두 번의 단식을 뛰는 것이 유리하다. 아마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8강 정도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하고 붙게 되는 경우에는 복식의 조합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복식의 조합이라는 것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먼저 경기를 하는 신유빈, 최우주 선수가 호흡을 맞춰왔고 또 그전에는 전지 신유빈 선수가 호흡을 맞췄고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 있었던 WTT 스타 콘텐더 대회에서는 이 신유빈 전지희조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때 예. 발휘해줬는데요. 복식으로 일본 팀들을 다 이기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나오지 않아서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네, 뭐 예, 그렇긴 합니다만 예, 뭐 중국 버금가게 까다로운 일본조를 이기고 꺾고 우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 예, 그런 확실한 조합이 또 남아 있고 또 지금 경기를 하는 신유빈 최우주 선수가 또 환상의 조합을 또 만들어 간다면 예. 옵션이 많다는 것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표팀 되겠습니다. 신유빈, 최우주 선수 1차전 때도 봤는데요. 조합이 좋아요. 네. 호흡도 잘 맞고요. 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아직 해맑고 성격이 참 좋고 최우주 선수도 적응을 잘해와 있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유빈 네. 선수는 대한항공 소속이죠. 네, 최우주 선수는 삼성생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주천희 선수가 삼성생명. 양하운 선수가 포스코 에너지죠. 예. 이렇게 소속팀이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도, 대표팀을 위해서 와줬고, 또 대표팀은 또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또 한 팀이 돼서 이 경기를 또 치러 가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팀, 여자 대표팀은 추교성 감독이 이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화 코치, 뭐 여자 탁구의 레전드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코치로 또 우리 조월래 코치가 열심히 선수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월래 코치는 점점 탁구 실력이 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선수 때부터 봐왔는데요. 예. 어제 오늘 이렇게 선수들하고 연습하는 거 보니까 실력이 늘었어요. 선수로 다시 출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선수들에게 모든 걸 쏟아서 예, 네. 열심히 공도 받아주고 지도도 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선수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또 성실하게 같이 연습해주고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팀의 코칭 스텝의 조합인데 환상의 케미,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맞서는 양하운 주천희 선수의 이 조합도 한번 또 지켜봐주시고 언제든지 대표팀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주천희 선수가 되겠고 또 양하운 선수는 또 기량을 이미 증명을 해놔 있는 커리어가 확실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식 경기로 단체 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우리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왼쪽이 양하은 주천희 우리 페이스메이커 B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신유빈 최우주 선수가 따냈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무리하지 않고 드라이브 코스만 살짝 바꾸면서 회전 있는 드라이브로
가볍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어제 신유빈 선수가 단식 결승에서 패하고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전지혜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양 팀 한 포인트씩 주고받는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픽셀스코프 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 대회 2차 대회이자 마지막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체스볼. 최효주 선수가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는 돌아서서 미들로 공격. 최효주 선수는 대각선 깊은 드라이브. 코스 공략도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3포인트 앞서 있고요. 뒤져 있는 양원 선수의 서브. 와. 자, 주천이가 바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빨라요, 주천이 선수. 네. 최유 선수가 스피드도 괜찮고 코스도 괜찮은 그 리시브를 했거든요. 그걸 지켰다가 돌아서서 바로 역습하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기량입니다. 예. 주천이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상당히 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유주의 서브. 백핸드. 네. 자, 양한우리 부담 볼이 좀 나빴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만 순간적인 손목에 힘이 좋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아요. 네. 두 번의 드라이브가 모두 상대의 아웃을 유도해냈네요. 최효주, 자, 렛입니다. 자, 픽셀스코프에서 만든 픽셀캐스트라는 방식으로 이번 대회 메인 테이블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트! 예, 나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짧은 볼이 넘어왔었는데요. 아, 네. 네트 맞고 떨어져서 못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걸 어렵게 받아냈거든요. 네. 신유빈 선수가 키가 좀 크죠. 예, 지금도 키도, 잘하고 있는 듯한. 네. 키도 크고 팔도 좀 길어 보여요. 예. 자, 점점 잘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 저럴 때는 참 키 큰 게 유리하더라고요. 네. 뭐 키도 크고 팔도 길어서라기보다는요. 네. 순발력이 그만큼 좋은 것일 겁니다. 그렇죠. 아, 좋아요. 아, 네. 강한 백핸드 대결이었었는데 포인트 신유빈, 최효주가 따냈습니다. 네, 호흡이 좋습니다. 네. 강하게 압박할 때는 서로 같이 압박해주고 코스로 갈라치기로 상대를 좀 교란시키고 스타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주천의 서브 렛입니다. 주천이와 양하은은 거의 처음 호흡을 맞추는 조합인데 어떤 조합을 또 보여줄지요. 자, 백핸드 드라이브. 와, 아, 이걸 받아내는군요. 네, 양하은 선수 잘 지켰어요. 네, 박수가 나오죠. 양하은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올림픽 조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스트레이트로 뽑아냈는데 못 쫓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하은 선수의 몸을 뉘면서 앞에서 잘 받아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4-4 동점이 됐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자, 드라이브. 주천이가 받지 못합니다. 최효주. 네, 최효주 선수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다가 좀 여의치 않자 네. 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코스를 조금 더 깊숙이 봐준 게 주요했어요. 나갔죠. 양한 선수의 공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작전 성공이에요. 신유빈 선수가 너클 서브를 넣고 양한 선수가 건들 것을 기다렸다가 최유주 선수가 돌아섰는데 아웃되면서 공을 치지는 못했습니다. 4-6 신유빈 최유주가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 기습적으로 한번 백핸드로 나가봤는데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네, 뭐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해도 아마 주천 선수가 지켰을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한 번쯤 먼저 좀 짧게 한번 묶어놓고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이 상대 선수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짧게. 야, 걸렸어요. 예. 예, 두 번째 리시브는 네. 짧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조금 전에 그 아쉬움을 본인이 또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7 선수들이 땀을 좀 닦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신유빈 최효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최효주가 서브를 진행합니다.
너클이죠. 예.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던 주천이. 네. 계속해서 최효주입니다. 짧게 네. 길게 한번 밀어봤는데 나갔어요. 네, 잘랐어요. 김유미 선수 공격이 여의치 않자 상대를 묶는 아주 짧은 네트 플레이를 했거든요. 공이 워낙 짧고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가 미처 몸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처리를 하면서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상대를 묶는 범실을 유도하는 플레이 아주 좋아요. 네. 드라이브 자 받아낼 수 없었어요. 네, 주천이 선수 백드라이브 아, 참 시원하게 잘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최유주 선수의 플릭이 조금 위력이 없었습니다. 아하. 저 플릭이 들어갈 땐 확실하게 또 위력이 없으면 되받아쳐서 역습을 또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시 그렇죠. 한번 드라이브 대결. 강한 기미로 붙이는 B팀입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B팀이 맡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하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앞서고 있을 때는 아주 강한 공을 치기보다는 살짝 힘을 좀 빼고 안전하게 치기 마련인데요. 예. 네, 조금 안전하게 치자 주천희 선수 연속해서 백드라이브 두 번 성공해냈는데요. 저 백드라이브 할 때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손목 백핸드 스윙. 예, 네트에 걸립니다. 한 포인트 차입니다. 8-9. 네, 양하은 주재윤 선수 잘하고 있고요. 최효주 신유빈 선수는 공의 회전량이나 스피드를 좀 늘리면서 상대를 압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상당히 현대탁구가 스피드와 또 파워가 모든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받아내지 못했던 신유빈. 주천이도 뭐 완벽하게 넘긴 건 아니었거든요. 주천이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그 언뜻 봐서는 좀 의도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타임을 맞추지 않는 힘을 빼고 약간 슬로우로 가는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약간 사이드 스핀을 걸면서 네. 신유빈 선수가 박자를 맞추지 못했어요. 아하. 주천이 선수가 네, 이런 의도했던 드라이브 같기도 하고요. 네. 어려워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좀 의도성이 있는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의도성이 있었다면 정말 기가 막힌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서브 포인트예요. 네. 최유주가 넘기지 못합니다. 양하은 선수도 영리하죠. 네. 역전. 최유주 선수가 돌아설 거 알자 조금 서브를 길게 넣었죠. 첫 번째 게임 포인트 양하은 주천입니다. 네, 주천이 선수가 뭐 사인을 줬는데요. 자, 강한 공격 찰스볼 그러나 빠른 공격. 위기의 서브 선언입니다. 네. 아, 버텨냈어요. 네. 지금 이제 작전은 우리 주천희 선수가 작전을 주도했거든요. 양하은 선수에게 서브를 주문을 했고 의도대로 됐는데 공격 몇 번의 공격을 올림픽팀이 잘 받아냈고 받아내자 역습 찬스가 났죠.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한 공격을 버텨내면서 역습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냈고요. 동점 뉴스. 그러나 먼저 앞서가는 양하은 주천희 다시 게임 포인트. 네, 상대 리시브가 좋긴 했지만 신유빈 선수 선제 공격이 좀 아쉬웠죠. 예. 조금 더 스피드가 있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확실한 공격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확실한 공격을 주문하고 계셨는데요. 한 포인트 차 꺾었고요. 다시 한번 백핸드 드라이브. 잘 받았어요. 예. 네, 주천희 선수가 공이 낮자 약간 타임을 늦추면서 회전이 많이 주는 백드라이브를 했는데 회전이 많이 걸리자 신유빈 선수 라켓의 면을 숙여서 몸도 숙이면서 멋있게 맞드라이브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참 신유빈 선수는 저럴 때 잘 버티는 것 보면 재능이 있는 선수고요. 다만 선제 공격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스피드로 공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11 듀스. 그렇죠. 신유빈. 그러나 찬스 이어지고 랠리까지 네트가 끌어갑니다. 신유빈 최효주가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자, 어느새 이 국구체육부대 장병들이 체육관에 좀 들어와서 탁구 경기를 또 즐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랠리가 이어지니까 정말 여러 같은 탄성들이 또 박수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번엔 신유빈, 최효주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짧게 묶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왔어요. 그렇죠. 짧게 허를 찔러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신유빈, 최효주가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올림픽팀으로서는 양하은, 주천희 선수의 랠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네트 플레이를 순간순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게임 11대 13 신유빈 최효주가 따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이 초반에는 이 신유빈 최효주가 앞서가다가 양하은, 주천희에게 잡혔고 역전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다시 역전하면서 13대 11로 이기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작전이 좋았어요. 레드가 네. 좋은 상대 팀을 묶는 그 짧은 네트 플레이로 결국은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냈죠. 아, 이 탁구는 보면 볼수록 이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작전을 다 다르게 구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어떤 시점에 어떤 작전을 구사하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그때 작전의 변화, 플레이의 변화 가져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신유빈 최효주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번뜩이는 작전으로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잘하는 것을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좀 포기하고 상대가 어려워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 전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있고 또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분석과 또 경기 중에 느끼는 센스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갖춰져 있는데 올림픽에선 더 빨리 그런 것들이 캐치돼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양하은, 주천희 선수가 먼저 서브를 하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천희 서브로 시작이 되는군요. 두 번째 게임. 예. 최효주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복식 서브가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이미 알려진 코스로 넣어야 되고 정해진 코스로 넣어야 되고 상대에게 얻어맞지 않아야 되는데 네. 자. 네. 네, 주천희 선수 네. 복식 서브 잘 넣네요. 짧게, 낮게 그러면서도 회전의 격차도 가져가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너클을 넣으면서 양하은 선수에게 공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들의 서비스 게임에서 모두 포인트를 챙겨간 양하은, 주천희, 신유빈, 최효주, 최효주의 서브. 야, 서브 포인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양하은. 네. 최효주 선수도 서브 잘 넣었어요. 네. 횡회전 서브를 넣는 것처럼 하면서 위에서 살짝 누르면서 하회전 서브가 들어가게 하회전이 들어가게 했는데요. 오, 와, 아, 예. 와, 신유빈 선수 방금 디펜스, 네, 느린 화면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드롭샷이거든요. 네. 예, 남자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롭샷인데요. 순간적으로 백쪽으로 오자, 예, 손목에 각을 세워가지고 눌렀는데, 많이 깎이는 디펜스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천희 선수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주천희 공격! 성공했습니다. 주천희 선수는 상당히 빠르고 야무지고 또 힘도 느껴지는 그런 네,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네. 네, 스윙이 힘이 있고요. 간결한데 힘이 있어요. 네. 약간 중국 선수들이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선수들에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죠. 네. 자, 랠리. 그러나 넘기지 못했던 신유빈. 네, 양하은 선수의 백핸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공격 득점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주천희 선수가 찬스를 좀 만들어줬죠. 짧은 어택을 그 플릭을 하면서 예. 양하은 선수에게 찬스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의 서브였고요. 잘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 코스에도 짧은 볼이 오자 다시 조금 늦긴 했는데 어렵게 쫓아가서 또 짧게 잘 놨네요. 그렇습니다. 4대 3. 고래. 자, 바로 공격. 그렇죠. 예. 네. 최효주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걸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최효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짧은 리시브였는데요. 짧지만 떴기 때문에. 예, 최효주 선수가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었죠. 4대 4 동점 주천희의 서브.
드라이브. 어. 네, 양함은 네,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양함 선수 선제 공격 좋았어요. 최소 저 정도의 스피드가 좀 나와줘야 상대를 압박하고 내 파트너에게 다음에 좋은 공, 좋은 찬스를 줄 수가 있어요. 네. 힘에서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양팀 선수 모두에게. 칙. 네. 자, 알아보지 못하는 양함은. 네, 양하원 선수가 조금 힘들어하는 코스에도 짧은 리시브 아주 잘 들어갔네요. 최유준 선수의 리시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짧게 놓을 때는 뜨지 않아야 됩니다. 뜨면 바로 네, 남자 선수들은 그냥 치키타가 나오고요. 네, 거의 80-90% 득점을 줄 수 있어요. 네, 여자 선수도 놓치지 않아요. 네. 아, 신유빈의 백핸드가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유빈 선수 선제 공격을 할 때는 지금 회전량은 좀 좋거든요. 네. 저렇게 좀 스피드를 줘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또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신유빈! 본인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네, 본인도 이게 뭐지라는. 근데 이게 순발력이고 감각이잖아요. 이게 순발력이고 감각이에요. 예. 저게 이제 키만 크다고 팔만 길다고 되는 기술은 아니고요. 예, 상당히 많이 코사이드로 벗어나서 빠져서 공이 들어왔는데 그걸 쫓아가서 역습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사실 이 신장이 좀 큰 선수들이 순발력이 아무리 좋아도 작은 선수들에 비해서 없어 보이는데. 네, 네. 그럴 수 있죠. 아, 보기에 그런 거고요. 신유빈 선수는 그런 것들 또 이겨냈습니다. 나갔어요. 엣지가 됐군요. 엣지인 것 같아요. 이미 선수들이 먼저 좀 봤고요. 그렇네요. 심판이 손을 들었는데요. 자, 엣지. 네, 그 전에 신유빈 선수 찬스가 한번 왔을 때 조금 더 힘을 더 주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네. 와, 와. 완벽합니다. 네. 신유빈. 아, 선수는 주천희 선수가 먼저 쳤는데 선수를 했고 양한 선수에게 좋은 공이 갔는데 네. 신유빈 선수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재역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힘으로 왔는데 더 큰 힘으로 더 그걸 큰 이겨냈어요. 힘으로 그걸 이겨냈어요. 예. 괜히 신동소리를 최효주. 신유빈이 잘해주자 최효주도 힘이 났죠. 그렇습니다. 돌아서서 사이드 깊은 대각선 드라이브 멋지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아, 이게 복식의 묘미인 것 같아요. 함께 네, 서로 그렇죠. 서로 잘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신유빈이 잘하자 최효주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 포인트. 찰스볼! 아. 이번엔 나갔군요. 그대로 나가면서 두 번째 게임도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조금 쉽게 신유빈 최효주 선수가 잡아냈네요. 네. 네. 5대 11로.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네, 지금 플레이 잘하고 있고요. 예, 두 선수 다 지금 좋은 호흡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그 화면에 이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우리 이 탁구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 코트를 체인지할 때 그 게임마다 그 타월 박스를 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전에 없던 모습인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 차원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타월과 그 타월 박스를 본인이 계속 경기가 그 마무리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게 아마 국제대회 가도 이런 모습은 계속 보여질 겁니다. 예, 아마 그럴 예. 것입니다. 그리고 저 타월 박스를 선수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소독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나 그것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 방역 차원에서 예.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지금 상황이 또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아, 네.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우리 탁구를 지켜보시는 팬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고, 네, 우리 선수들도 무사히 올림픽을 잘 마치고 또 돌아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 텐데, 양하운 주천희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은 좀 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그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우리 신유빈, 최유주 선수가 더 잘하면서 살짝 기세가 좀 꺾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양하은 선수는 또 경험이 많아요. 시작하자마자 강한 드라이브 선제 공격 날려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네, 충분히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양하은 선수 임팩트가 조금 길었고요. 라켓의 끝이 좀 길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임팩트가 조금 더 짧고 강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네. 오,
자, 최효주 선수 잘해주는데요. 예, 최효주 선수 아주 좋아요. 최효주 선수는 그 뒤쪽이 그 핀플러버거든요. 예. 쇼핀풀인데 지금 본인의 그 백사이드로 많이 몰렸는데 그 직선으로 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상대가 직선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 선택을 했고 멋있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도 보면서 매력이 있네요. 네. 네. 최효주 선수의 리시브 타이밍 좋았어요. 좀 반박자 빠르게 공을 짧게 놓으면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했는데요. 네. 자, 이번 올림픽 그 우리가 단체전도 출전을 하지만 단식도 출전을 하고 혼합복식도 마지막에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모든 종목에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여자 단식은 또 어떤 선수가 또 출전을 하게 될까요? 네, 한국에서 말씀하시죠. 네, 우리 네, 우리 여자 단식은 지금 전지희, 신유빈 선수 이렇게 네. 두 선수가 단식에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식은 그 각 나라별로 두 명밖에 출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대 두 명.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복식은 이 전지희 선수와 이상수 선수가 획득을 해서 나갔는데 세계 랭킹이 또 6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네, 있는. 또 저희가 전통적으로 복식, 또 혼합복식에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큰 대회에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집중해서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목소리로 중계하는 건 여자 단체전, 오늘은 여자 단체전 뿐이지만 이 경기 다음에는 혼합복식 예, 남자 단식 경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합복식도 그리고 남자 단식도 한번 봐주시면서 우리 선수들 최종 점검 함께 응원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예. 와. 자, 게임 시작하자마자 양하은 선수 그리고 주철현 선수가 강하게 한번 밀어봤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 이번에는 그 드라이브가 아닌 이제 소위 말하는 백푸시였는데요. 예. 아주 강하게 잘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양하은 주철현. 자, 렛입니다. 아, 그대로 나갔군요. 네. 예, 네트 맞고 나가고 선수들 몸에 가려서 저희 눈에는 좀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공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계방송할 때 메인 카메라 앵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좀 변화가 있었죠. 예. 이 앵글이 최근 이 WTT 이 스타 콘텐더 대회에서 이렇게 가로로 화면을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리플레이 화면은 약간 45도 각도에서 나오는데 이 픽셀 캐스트라는 시스템이 단식에 일단 확실한 저희가 커리큘럼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복식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식 경기는 좀 더 다양한 화면과 분석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복식 경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너클 서브 잘 넣었어요. 저런 너클 서브를 들어갈 때는 공이 낮고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낮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의 미스를 범실을 유도했습니다. 네. 주천이 자 리시브 받고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최준수 잘했어요. 다만 이번에 백드라이브 회전량이 좀 없었기 때문에 공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네트에 맞고 아웃되고 말았네요. 4-4 세 번째 게임 동점입니다. 지금은 신유빈의 서브. 자, 몸을 틀면서 드라이브. 네, 최효주 선수. 아, 네, 좀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거를 두 번 스텝을 두 번 밟으면서 길게 몸을 빼면서 코스까지 완벽하게 보는 멋진 드라이브였습니다. 네, 예, 신유빈 그리고 전지희 선수가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여자 대표팀 3명의 선수 중에 2명의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최효주는 주목을 덜 받았잖아요. 좀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네. 사실 기량으로서는 최효주 선수도 밀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한 발을 딱 아, 네, 네. 예, 캐치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볼을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네, 예, 또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자, 환상의 케미, 환상의 조합,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마지막 실전 점검 중입니다. 양은의 서브, 최효주. 아, 주천이의 공을 받아내지 못하는 신유빈입니다. 네, 주천이 선수의 공이 참 좋았죠. 코스가 좋았어요. 스피드도 좋았지만. 예, 신유빈 선수가 받기 어려운 미들, 예, 포 미들 쪽으로 오면서 예,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그렇게 공을 보낼 수 있는 주천이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6대 5 같이 걸립니다. 아, 당했네요. 예. 좀, 예, 최유주 선수가 살짝 우물쭈물 했어요. 공이 짧게 올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좀 길게 오면서 자리를 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한 채 드라이브를 하면서 범실이 나왔고요. 그만큼 양하은 선수의 서브가 영리했죠. 네. 양하은 선수가 일단은 지금 현재 세계 랭킹은 개인적으로 79위인데 개인 랭킹이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있었던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제대회를 좀 나가지 못하면서 랭킹이 좀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이번엔 범실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양하은, 조천희, 신유빈, 최효주는 앞선 두 게임을 모두 따냈습니다. 최효주의 서브. 어. 자, 바로 공격으로 왔는데 이걸 되받아치는 신유빈입니다. 네, 약간 서브 범실이었는데 최효주 선수의 서브가 좀 떴거든요. 떴는데 좋았던 것은 미들라인으로 좀 붙으면서 조천희 선수가 강하게 드라이브하기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신유빈 선수 기다렸다가 맞 드라이브 멋있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7 동점. 조천희 커트. 오, 좋아요. 야, 네트 걸립니다. 리시브 좋아요. 아, 리시브 하나 잘 받아놓고 이걸 또 상대 실수까지 이어지는. 네, 저런 리시브 하나는 뭐 강한 드라이브 득점 못지 않습니다. 네. 상대의 공격을 완벽하게 좀 무력화시키는 짧게. 낮게 가는 좋은 리시브였거든요. 자, 그 좋은 리시브에서 역전을 만들어낸 신유빈 최효주인데요. 찰스볼 드라이브 성공! 주천희! 아, 주천희에게 찰스볼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뜨자 양하은 선수가 플릭을 잘 해서 찬스를 좀 만들어줬고요. 네. 그 찬스를 주천희 선수가 놓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8대 8, 세 번째 게임은 동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드라이브! 좋죠. 다시 한번 드라이브! 네. 신유빈 선수의 드라이브. 양하은 선수 맞고 주천희 선수의 머리 쪽으로 가는. 네. 보기 드문 장면. 네. 복싱엔 종종 나오나요, 이런 장면이? 뭐, 부딪히기도 하고, 예, 뭐, 네. 예, 예, 간혹, 예,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 곧바로 집중하고 경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갔어요, 최효주. 예, 역시 랠리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네트 플레이에서 공을 띄워주자 좀 불리한 형세가 됐죠. 네. 세 번째 게임 9대 9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빈 최효주가 앞선 두 게임을 모두 가져왔고 세 번째 게임을 치르고 있는 4명의 선수 두 복식조가 되겠습니다. 네, 네트 플레이를 할 때는 상대에게 공격을 맞지 않는 그 낮게 들어가는 네트 플레이 중요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최효주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9대 9 동점. 주천이가 이걸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주천이 선수 표정 보니까 실수예요. 네, 실수했고요. 네. 최효주 선수도 득점했지만 신유빈 선수에게 좀 살짝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했거든요. 너클이었는데 커트가 들어갔어요. 예. 저런 공은 먼저 공격을 해줬어야 되는데 판단 미스였는데 오히려 좀 상대도 범실하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상대도 예상치 못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범실이 되면서 9대 11 세 번째 게임도 신유빈 최효주 선수가 따내면서 첫 번째 복식 경기 3대 0으로 깔끔하게 가지고 가는 신유빈 최효주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시브 참 좋았고요. 그 마지막 리시브 깊숙이 주면서 공을 좀 깎았거든요. 상대에게 범실을 좀 유도할 만한 좋은 리시브가 좀 나왔고요. 네. 최효주, 신유빈 이 조합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 하모니도 좋고요. 호흡도 좋고요. 서로 공격할 때 또 디펜스 할 때 그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좀 안정된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이후에 더욱 갈고 닦을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더 좋은 케미를 만들어가서 올림픽 때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전, 여자 단체전 첫 번째 복식 경기는 마무리됐고 잠시 뒤에 저희는 첫 번째 여자 단식이 되겠죠. 첫 번째 단식 경기이자 단체전의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권입니다.
다시 국군 체육부대 선승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픽셀 스코프 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 대회 2차 대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중계해드리고 있는 경기 여자 단체전 결승 경기 우리 올림픽 여자 대표팀과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로 오늘 함께해주고 있는 B팀의 대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이자 첫 번째 단식 김하영 선수와 전지희 선수의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선수가 상당히 해맑게 나와 있고 전지희 선수는 활짝 미소 짓는 그런 사진, 그런 프로필 사진을 또 저희에게 또 제공해 주셨네요. 아, 프로필 사진 보셨군요. 예. 네. 아, 정말 활짝 웃는 아주 좋은 모습들이네요. 이 전지희 선수의 이 활짝 웃는 모습을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때도. 네. 네,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전지희 선수는 지금 우리 여자 대표팀에서 가장 랭킹도 높고 실제적인 넘버원 에이스입니다. 네, 어제 또 그걸 여실히 보여주었죠. 네. 예, 어제 뭐 예선전도 그렇고요. 현아복식도 그렇고 특별히 단식 결승에서 보여주었던 그 퍼포먼스는 정말 강력했어요. 네. 예, 저희 여자 대표팀의 맞지다운,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웬만해서 신유빈 선수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제 좀 무너졌어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언니가 너무 무섭게 치고 들어오니까 예.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고 들어오는데 그게 다 들어왔거든요. 예. 보는데 좀, 느낌이 그냥 아 언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좀 약간 예. 보면서도 제가 보면서 좀 기가 질리는 네.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오늘도 좀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돼요. 예.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전지희 선수 단체전에서도 잘해줘야 되고 또 혼합복식에서도 잘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개인 단식도 또 잘해줬으면 좋겠고 욕심 많나요? 네, 예. 포스코 에너지의 전지희 선수고요. 김하영 선수는 지금 대한항공 소속인데요. 네. 유망주예요. 한 명의 좀 유망주고요. 저 선수가 그 뭐 또 중국 귀하 선수인데요. 그 중학교 시절에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대회 코치가 또 저였는데요. 네. 그때 정말 그 1도 미만 이상으로 좀 뻗어나갈 선수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좀 귀화를 했고 약간 그런 속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약간의 정체기지만 그 정체기가 또 좋은 결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하영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더 많이 성장해 줘서 이 다음 올림픽 때 또 다음 대회 때는 더 많은 모습들을 세계적인 모습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3월에 있었던 WTT 스타 콘텐더에서는 또 8강에 오르면서 상당히 세계적인 선수들과 물론 중국 선수들이 없었지만 좋은 모습을 김하영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었죠. 예. 자 오늘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전지희 선수가 무섭네요. 그래서 빨라요. 네, 임팩트가 워낙 강하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스윙의 궤적이 위로 가지 않고 앞으로 뻗거든요. 저렇게 앞으로 뻗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들어가면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네, 제가 1차 대회 전지희 선수의 영상을 다 보고 왔는데 그때보다 더 경쾌하고 더 빠릅니다. 저런 거죠. 예, 그리고 속전속결 마무리 짓는 전지희. 라켓의 면을 각을 세워서 면을 두껍게 치거든요. 저렇게 두껍게 치면 위험하지만 들어가게 되면 거의 받기 어려운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 서브 범실이죠.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좋은 서브였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들어갔다면 우리 김하영 선수에게 찬스가 올 뻔한 그런 서브였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살짝 흔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기록을 잠시 봤는데 2019년도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대회 때 이 김하영 선수가 전지희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비 1군에 선발된 경력이 있었던 김하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몇 년 전이고 또 여러 테이블을 놓고 할 때하고 또 이렇게 한 대 놓고 할 때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를 텐데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전지희 선수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 리시브 좋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전지희 선수가 훅서브를 넣었고요. 그 훅서브가 하회전이 걸렸다는 거 알면서 다시 좀 짧게 같이 하회전을 주면서 짧게 리시브를 했는데 좋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높았는데 이걸
네. 범실이죠. 공격 범실이죠. 네, 공격 범실인데요. 네, 지금 좀 힘이 들어갔을까요? 네, 하는 순간에 김하영 선수의 팔꿈치가 살짝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드라이브를 하는 순간에 팔꿈치가 들리거나 어깨가 흔들리면 저렇게 범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김하영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운 장면. 1-6, 5포인트 뒤져있는 김하영. 드라이브는 좋아요. 네. 흔들림 없이 아주 깨끗한 궤적을 그리는 스윙이었는데요. 드디어 김하영 선수가 오늘 경기에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6-2, 4포인트 앞서 있는 전지희. 오, 자,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네. 김하영 선수가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네. 리시브 좋았죠. 상대 공격을 좀 주춤하게 만드는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는 커트, 아주 긴 리시브였는데 전지희 선수의 선제가 들리자 역습을 해냈죠. 네. 자, 렛입니다. 단식께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 캐스트가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서브 넣을 때 이렇게 원샷을 또 잡아줄 수 있고요. 이게 또 무인 카메라로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일단 선수 한 명 한 명을 따라갈 수 있는 카메라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예. 설명을 들었는데도 네. 신기해요. 네. 아, 지금 김하영 선수의 이제 두 번의 저 리시브. 네. 그렇게 길게 보낼 때 공의 밑면을 많이 깎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조금 저지시키는 그런 커트인데요. 좋은 기술이에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를 보고 있다면 어린 선수들 저런 방식의 리시브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한번 밀어봤는데 나갔어요. 김하영 선수가 어느새 많이 따라왔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김하영 선수 잘하네요. 예, 그 랠리보다도 저렇게 네트 플레이 할 때 지금도 살짝 네트 플레이를 하면서 공의 회전을 순간적으로 살짝 줬거든요. 네. 예, 쉽지 않은 기술인데 아주 저런 기술들을 유연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 힘과 힘의 대결이었는데 전지희 선수가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아, 네. 엄청나네요. 공격, 랠리에서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지희 선수네요. 김하영 선수도 신체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힘을 또 잘 쓰는 선수 같은데요. 일단은 전지희 선수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지희 선수. 자, 바로 드라이브 대결. 백핸드를 받았고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 이제 조금 긴장이 풀렸을까요? 랠리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백 좋고요. 여전히 포핸드에서는 살짝 팔꿈치가 좀 들리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목의 감각을 가지고 일단은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 서브. 아, 빨라요. 네, 네. 자, 이번엔 전지의 승리. 하나씩 주고받고 있네요. 네. 네. 하나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순간적으로 그 백에서 공격할 때 몸을 세우면서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그 중심 이동을 살짝 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백핸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아, 자, 리시브가 되지 못했네요. 서브 좋았어요. 전지희 선수가 그 마음껏 리시브 하기에는 어려울 만큼의 빠른 스피드의 긴 서브였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김하영 선수가 첫 번째 게임 상당히 초반에 좋지 않았는데 많이 따라왔고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전지 받았고요. 그럼 또 받아냅니다. 네. 아, 전지.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네. 전지희 선수가 리시브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긴 거 예측을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그 특유의 포, 백, 양핸드 드라이브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네. 벗어나고 말았네요.
전진하는 전지희 선수. 네. 직진 전지희 뭐 이렇게 별명을 한번 붙여보고 싶을 정도로 어제부터 상당히 직진 앞으로 전진하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몇 년 전부터 이런 탁구가 아니면 국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국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탁구를 계속 변형을 시켜왔거든요. 아하. 지금 거의 완성된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이번에도 바로 공격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예,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아, 이제 바로, 예, 바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았는데요. 좀 발이, 예, 그 스텝이 살짝, 예, 맞지 않았습니다. 네, 9대9 동점. 저렇게 앞에서 빠르게 압박하려고 할 때 급해지면서 스텝이 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 좀 그런 모습이 좀 살짝 나오고 말았네요. 자, 그러면서 동점을 허용한 전지희, 동점을 만들어낸 김하영 선수. 첫 번째 게임 9대9가 됐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잔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지희. 네, 이미 리시브 플릭을 하는 순간에 전지희 선수가 이미 선점을 했어요. 네. 플릭을 하면서 상대를 깊이 몰았고, 상대의 수비가 좀 무력화되자 바로 대각선으로 뽑아냈죠. 전지희 선수의 경기 운영이 완벽했던 맞습니다. 장면. 선제의 스피드 중요합니다. 직진 전지희 게임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드라이브 받았어요. 또 받아냅니다. 랠리가 이어지는 두 선수. 자, 아직까지. 그러나 여기서 김하영 선수가 이겨냅니다. 네. 오! 두 선수 다 잘했어요. 와, 김하영 선수 이걸 버텨내네요. 야. 전지 선수가 몇 번이나 압박을 했나요? 네다섯 번 정도 압박을 했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 결국은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내는 김하영 선수 멋진 플레이 해냈습니다. 예, 랠리가 왔다 갔다 했던 그 흔적을 그래프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몇 구까지 왔다 갔다 한 거죠? 15구 정도로 제가 봤습니다. 와, 예. 대단합니다. 그것도 천천히 가고 했던 게 아니라 서로 빠르게 빠르게. 네네, 맞습니다. 상당히 멋진 장면을 연출해낸 두 선수. 그러나 자주 보고 싶은데요. 예, 김하영 선수 포인트 올렸습니다. 떴어요. 듀스! 전지 선수가 놓칩니다. 많이 실망하죠. 왜냐하면 완벽한 찬스였는데 예. 전지 선수의 스윙이 그렇게 좀 깔끔하지 매끈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나 곧바로 표정 관리하고 전지 선수가 준비합니다. 전지 선수가 표정이 참 많아요. 표정 부자. 저 좋을 때는 또 완벽 좀 환한 웃음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표정 부자 전지희 별명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좀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게임 포인트를 김하영 선수가 이번엔 가지고 있습니다. 11대 10. 밀어줬고 받아내지 못하는 김하영. 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11대 11 동점. 네, 전지희 선수 리시브를 할 때, 플릭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압박하지 않고 너클로 그냥 쓱 밀면서 상대의 그 강한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도록 했거든요. 오히려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1 다시 듀스입니다. 전지 받았고 때려봤습니다만 나갔어요. 지금 전지 선수 연속 두 번 지금 실수가 나왔는데요. 그 실수 나올 때 보면 몸이 좀 떠요. 몸의 중심, 그러니까 무릎과 허리의 탄력을 먼저 이용하면서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탄력이 없이 몸이 뜬 상태로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공이 저렇게 밖으로 힘없이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했고요. 네. 다시 게임 포인트는 김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몸이 많이 지쳤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네. 지금 이렇게 많이 게임 수가 어제부터 좀 많긴 합니다만 실수 안 할 뿐이 지금 공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올림픽 가서도 경기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대표팀에서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지금 모든 종목을 다 뛰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러나 말씀드리는 순간 김하영 선수가 포인트를 또 가져갔고 첫 번째 게임을 김하영 선수가 챙겨갑니다. 자, 전지희 선수가 못하진 않았는데 약간의 네. 2% 부족. 네.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막판 두 번의 찬스 볼 범실이 결정적인 첫 게임 패인이 됐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약간 지쳐 보이는 모습. 자, 힘을 네. 힘을 비추겠다가 드라이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살짝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김하영 선수의 공격 방향 가운데 중진 지역으로 52.1%를 보냈고 오른쪽 그러니까 자 이게 포사이드 백사이드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네네 백사이드죠. 예. 백사이드가 37. 네. 예, 포사이드가 넘어갔는데요. 그렇죠. 전지 자. 선수는 네 백사이드 40. 네. 포사이드 29.8. 미들이 29.8. 네. 예, 포사이드와 미들이 예,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나 전지 선수의 이 평균 속도는 어제만큼 어제보다 좀 더 빠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36.9인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랠리되는 상황에서 전진해서 빠르게 압박하기 때문에 저런 스피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서브 속도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첫 번째 게임은 김하영 선수가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1-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하영. 김하영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 네. 시작. 서브 포인트. 네, 김하영 선수가 지금 보니까 긴 서브를 좀 즐겨서 넣는군요. 아, 네. 저렇게 긴 서브를 넣는 선수들은요, 랠리에 자신이 예,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 첫 번째 게임 때 멋진 랠리가 나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랠리에 자신이 네. 있기 때문에 랠리를 또 만들어줬고. 오, 서브 포인트 두 번. 연속이에요. 전지희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이 좀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네, 빨리 수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긴장감 높은 시합을 어제부터 네, 지금 뭐 혼합복식, 또 단식, 네, 그리고 또 단체전까지 하고 있는 전지희 선수인데요. 네. 이거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가면은 더 큰 압박이 있을 거예요, 체력 소모와. 네, 거기에 또 이번 올림픽은 또 특수한 상황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답답함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듣기만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이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선수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런 자유가 많이 이번에는 제한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 맞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물론 뭐 모든 참가국의 선수들은 똑같은 조건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나갔어요. 네, 예, 전지 선수 파이팅하면서 좀 이렇게 예, 뛰어보는데요. 네. 자, 김하영 선수는 첫 번째 게임 초반 이후에는 확실하게 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던 선수예요. 네. 김하영 걷어올렸고. 와, 좋아요. 오! 지금은 예. 전지희!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같이 드라이브가 나와야 되거든요. 드라이브 하기 전에 힘을 모았다가 아, 순간적으로 네. 힘을 썼죠. 그러니까 범실이 나올 때는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거든요. 순간적인 스피드까지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기는 힘이 중요합니다. 네. 당기는 힘이 있어야 뻗는 힘이 나오는데요. 아하. 뻗는 힘만 가지고는 네,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전지가 털썩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났고 직전의 공격은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4-3 한 포인트 뒤져있는 전지희의 두 번째 게임 짧게 네트 맞고 두 번 연속 네 두 번 연속 네트가 맞았는데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네. 네. 이걸 제가 행운이라고 제가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선수들은 네. 연습 때 공을 낮게 보내는 연습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저렇게 네트를 맞히면서 공을 좀 들여보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빠른 그리고 강한 드라이브 대결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김하영 선수가 이겨냈습니다. 김하영 선수의 랠리에서 지금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랠리를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 김하영. 전지희 선수는 약간 아직까지도 답답한 모습의 두 번째 게임. 김하영의 서브 백핸드 다시 한번 전지희 드라이브. 네, 랠리 야, 엣지군요. 네, 네. 전지희 선수가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네, 전지 선수가 빠른 임팩트,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김양 선수를 압박을 하는데. 네. 아홉 번의 랠리. 네. 예. 김하영 선수 그 공을 그 길을 지켰다가 다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좌우 전환 랠리가 참 좋은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김하영 선수가 오랜 동안 약간 정체기가 있었는데 올 3월 대회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왜 그랬는지 여기서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2, 3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 훨씬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도 따냈고 두 번째 게임도 전지희에게 앞서 있는 김하영 4대7 석점 뒤져 있는 전지희입니다. 찬스! 아, 네트에 걸립니다. 네. 8대4. 자, 일단은 타운링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커트볼 드라이브 거의 다 찬스거든요. 조금 거의 득점으로 연결되기 마련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범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힘 전달이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임팩트 순간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체력의 문제, 좀 근력의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에 선제 공격. 전지 코스가 좋았습니다. 전지 선수가 어제 이 단식 경기 때 힘을 또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예, 이 경기 양이 지금 한 3배 정도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겨내야 되는 전지희, 김하영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올림픽에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김하영이 서브입니다. 8대5. 예. 자, 렛입니다. 네, 낮게 낮게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네트를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점 앞서 있는 김하영의 두 번째 게임. 단체 제2경기. 첫 번째 다시. 아, 네. 네.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하는군요. 네, 지금도 예, 플릭 이후에 예, 그 움직이는 동작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요. 조금 늦고 있어요. 네. 어제만큼의 그 빠른 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초반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김하영 선수가 좀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처진 느낌이 있는 전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공격 성공. 김하영 받아내지 못합니다. 네, 지금 공을 주우러 갈 때도 천천히 가고 있죠. 네. 본인도 뭔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체력 좀 안배를 하면서 하려고 네.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좀 더 신중해 보입니다. 아, 아 네. 서브 포인트. 예. 서브의 궤적 좋았습니다. 예, 미들에서 포사이드로 이렇게 꺾여나가는 원바운드성 서브였는데요. 예, 상대가 좀 받기 쉽지 않은, 김하영 선수가 좀 받기 쉽지 않은 궤적을 그리면서 서브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두 점 차 앞서고 있는 김하영의 서브로 바뀌었습니다. 백핸드 다시 한번 네. 김하영 나갔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는 지금 계속 긴 서브를 좀 자주 놓고 있고요. 마지막에 김하영 선수도 지금 포핸드에서 예, 드라이브 또 미스가 나왔는데 살짝살짝 네. 살짝 스윙이 흔들려요. 예, 저거 조금 보완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김하영 선수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지희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전지희 선수는 뭔가 풀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화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픽셀 스코프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 대회 2차 대회이고요. 이 대회가 끝이 나면 7월 19일 정도에 우리 대표팀이 결전지 도쿄로 건너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금 이곳에서도 전지희 선수의 지금 벤치가 좀 보이고 있는데 전지희 선수 표정을 보니까 예, 길게 숨을 한번 쉬기도 하고 예, 눈을 좀 부릅뜨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예, 좀 극복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교성 감독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네, 힘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었던 전지희 선수고 김하영 선수는 정말 잘해주고 있고 김하영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지희 선수가 대등하게 경기를 해보고 또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김하영의 서브로 경기는 재개됩니다. 와, 김하영. 코스가 기가 막혔네요. 살짝 빗맞기도 했는데. 네. 아, 김하영 선수 그래도 아, 예,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본인의 몸 쪽으로 깊게 공이 들어오자 주저앉으면서 공을 쳤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손목에 각가지 열어가지고 전지 선수가 받을 수 없는 코스로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탁구가 또 재밌는 게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아, 이번에 전지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요. 네, 방금 이제 공을 맞추지 못했는데 어제 저 백드라이브가 신유빈 선수의 직선으로 꽂히면서 신유빈 선수를 엄청 어렵게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게임까지 전지희가 내주면서 게임 스코어 0-2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전지희의 두 번째 게임 공격 방향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 평균 스피드 떨어졌고요. 그리고 네. 공격 방향 이제, 미들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50%네요. 네. 자, 이에 반해서 김하영 선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하영 선수는 백사이드로 많이 했군요. 예. 미들. 네, 미들이 아, 58. 네. 네, 백사이드가 31. 네, 전지희 선수의 포사이드로는 10.3%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속도는 31.6km. 김하영 선수가 조금 더 좋아진 반면 예, 전지희 선수는 약간은 기록상으로도 첫 번째 게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좀 게임량이 많아요. 시합량이 많고 네. 예, 부담감도 많았을 거고 또 이제 최종 실전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긴장감도 높았을 네. 텐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단식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약간 체력적으로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극복해야 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이 문제점도 잘 극복해서 처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전지희. 전지희! 전지희! 다시 한번 네. 성공합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가 반전의 모멘텀을 쌓을 수 있는 시원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분 쉬고 나와서 첫 포인트는 전지희 선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 보여줬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양원 선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요? 전지희! 네. 전지희 또 한 번 성공! 연속 강한 공격이 통했습니다. 네. 그 특유의 몰아붙이는 공격. 예. 반박자 빠르게 면을 두껍게 해서 공을 강하게 압박하는 공을 채는 그런 두 번의 공격 연속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직진 전지희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김하영 전지희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시작하자마자 랠리예요. 전지희가 세 번째 포인트도 챙겨갑니다. 네. 김하영 선수 잘 버텼는데 게스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진 전지희 모습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한 포인트였네요. 네, 12구까지 가는 랠리가 있었고 지금 세 번째 게임 세 포인트 모두 전지희 선수가 직진 전지희, 전진 전지희 네. 네, 쭉쭉 나가면서 포인트를 챙겨가고 네, 모두,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힘으로 세 포인트를 다 이겨냈어요. 네, 이번에도 네. 몰아붙이면서 양은 살아났나요? 네, 네 지금 유도합니다. 네, 지금도 치키타 좋았죠? 그렇죠. 네, 스피드 좋았습니다. 네. 4-0 세 번째 게임은 네 포인트 앞서 있는 전지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차! 잘했어요. 예. 네, 전지 선수 강한 공격 좋았고요. 김하영 선수 그걸 받고 나서 또 재역습 두 선수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 선수도 이번엔 밀리지 않았어요. 안 밀렸어요. 예. 그 전에 전지 선수의 그 강한 드라이브를 받아냈네요. 네. 더 이상 당하지 백핸드, 않겠다는 의지. 네, 백핸드 네. 좋아요, 김하영 선수. 커트 그리고 공격. 자, 백핸드 성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엣지처럼 맞긴 했는데요. 네, 엣지였네요. 엣지였네요. 그러나 그 엣지 이전에 김하영 선수가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약간 빠른 박자로 그 몰아붙이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예, 저렇게 올리다가, 해야 돼요. 네, 예, 이렇게 또 본인의 이 스타일을
그러니까 분위기를 또 바꿔내는 그런 능력을 또 김하영 선수가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선수들은요, 손목만 쓰지 않고, 전환, 그러니까 팔뚝을 많이 쓰는 임팩트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에 공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번엔 받아내지 못했던 김하영. 초고속 카메라로도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아, 위치를 바꿨는데요. 네. 김하영의 서브. 렛입니다. 네, 이제 저렇게 렛이 맞으면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예, 예, 계속 코사이드로 가서 서브를 넣네요. 서브 위치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김하영. 또 한 번 렛.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대5. 백핸드 드라이브. 아, 자. 조금 밀렸어요. 네. 제대로 얹어놓고 쳐내지 네, 못했습니다. 선제는 김하영 선수가 했고요. 잘 맞받아 걸었는데 김하영 선수의 그 드라이브가 전지혜 선수의 그 미들, 백미들 쪽으로 왔는데요. 아, 전지현 선수가 좀 움직이기에는 좀 버거운 거리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밀리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두 포인트까지 좁혀놓는 김하영. 도망가야 되는 전지희. 그러나 리시브 범실. 김하영. 전지희가 한 포인트를 다시 가져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 서브 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손목을 엄청나게 사용하네요. 전지희. 다시 한번 푸시. 자, 포인트를 또 챙겨가죠. 네, 지금 잘 네.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지희가 세 번째 게임은 전지희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점수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3대7 뒤져있는 김하영. 자, 김하영 빠르고 긴 공격. 네, 김하영 선수 네, 백핸드 깊숙이 잘 들어갔죠. 네. 전지혜 선수가 좀 따라가 봤습니다만 워낙 빠르게 또 깊숙이 왔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김하영의 서브 반대로 찬스죠. 드라이브. 예, 찬스죠. 오. 네. 예, 지금은 좋았어요. 전지희. 예, 드라이브하기 전에 백스윙, 드라이브하기 전에 힘을 모으는 당기는 힘. 참 좋았습니다. 커트할 때 전지의 모습이었고요. 네. 예, 커트볼 드라이브 할 때 좀 저런 모습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넉점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앞서 있는 전지희의 세 번째 게임. 자, 반대. 야, 이걸 받아냈고 포인트를 가져가는 전지희.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전지희 선수 잘했죠. 이번에 쫓아가기도 좀 버거운 깊숙이 들어오는 공이었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코스 스트레이트로 보는 동작 참 좋았습니다. 자, 김하영 선수가 김하영 선수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압박하겠죠. 네. 다시 압박하면서 세 번째 게임 전지희 오늘 경기 처음으로 게임 포인트. 네, 전지희 선수의 저 백핸드에 걸리면 뭐 이제 저 받아내기 쉽지 않겠어요. 어느 선수라도. 네. 게임 포인트 전지희. 드라이브 백핸드 받았고요. 랠리 그러나 나갔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도 역시 랠리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네요. 네, 랠리에서 점점 더 김하영 선수가 이기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랠리하면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고요. 좌우 전환도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 그러나 게임 포인트 전지 못 받았죠? 네. 네. 원바운드 서브였는데 워낙 테이블에 붙어서 떨어지는 원바운드라 맞히지 못했습니다. 네. 좋은 서브 김하영.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왜 저걸 못 맞추지 할 수 있는데요. 네. 거의 테이블에 붙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전지가 계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기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지희 결국 게임 가지고 옵니다. 두 게임을 내리내줬던 전지희 세 번째 게임을 챙겨갑니다. 조금 살아난 모습이에요. 예. 자,
전지희 선수가 11대6으로 세 번째 게임을 가진 겁니다. 게임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게임을 뺏길 때 상황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찬스볼에 대한 범실이었는데 이번 게임에서는 찬스볼에 범실이 없었고요. 예. 찬스볼에 범실이 없자 본인의 장기인 랠리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계속해서 점수를 이렇게 벌어냈거든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하영 선수의 세 번째 게임 공격 스피드 그리고 공격 방향도 확인하고 계시고요. 네, 미들 54%, 백사이드 27%, 포사이드. 네, 김하영 선수는 전지 선수의 미들과 백사이드를 좀 많이 공략하고 있네요. 네, 전지 선수의 선수는 한번 볼까요? 네. 네, 전지 선수는, 네, 전지 선수는 미들이 43, 백사이드가 39. 네, 포사이드 쪽이 포사이드가 네. 예, 17%가 되겠습니다. 예. 대신 또 경기 이 세 번째 게임의 스피드는 또 빨라졌어요. 아, 스피드 제가 보지 못했는데 36.7. 예. 예. 예, 그전 게임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힘을 내고 있는 전지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스피드가 빨랐을 때 전지희 선수가 세트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찬스볼 범실 없는 것. 아, 이거 포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아, 찬스죠? 네. 시작하자마자 랠리인데 이번 첫 번째 랠리, 네 번째 게임의 첫 번째 랠리 전지희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도 찬스볼이었는데 뭐 원래만큼의 강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범실하지 않고 그 다음 공격을 연결할 만한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네. 네, 저 정도라도 해줘야 돼요. 범실 없이. 그렇죠. 김하영 선수 잘못 맞았어요. 네. 전지희 선수 머리 쪽으로 향하는 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지희 선수가 리시브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약간 페이크를 썼거든요. 김하영 선수가 준비하는데 조금 늦었죠. 네. 0대2. 잡았죠. 예. 네. 이제 잡히네요. 그렇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완벽하게 힘을 모았다가 임팩트 순간에 힘을 쏟았거든요. 저런 자세가 취해질 때 범실 없이 득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다운 모습이 네 번째 게임 초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대0 앞서고 있는 전지희. 마무리 짓습니다. 네, 스매시 플릭. 네. 네, 저렇게 뜨지만 저렇게 강하게 플릭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네. 아주 자신감 있는 임팩트로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 후반만 해도 엄청 지친 모습이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다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전지희. 에너지 레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칭찬했는데 바로 리치브 범실이 남았습니다. 예, 전지희 선수가 자신의 이마를 툭 쳤는데요. 예. 아유, 왜 이걸 또 먹니? 그런 표정인데 지금 김하영 선수가 저렇게 길서브를 자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당하면서 이 말을 한번 쳤습니다. 스스로 본인도 어디서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완벽히 속여냅니다. 네, 김하영 선수의 범실이에요. 네, 서브를 짧게 놓고 건들며 돌아서려고 했는데 길게 나가자 또 김하영 선수가 돌아서는 걸 보자 전지희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가볍게 드라이브를 했죠. 네. 자, 픽셀 캐스트라는 플랫폼으로 이 경기가 중계되고 있고 무인 중계 시스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딥러닝을 통해서 양질의 중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강한 드라이브 대결이었는데 이번엔 김하영 선수가 힘을 한번 이겨봤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직진, 강력한 드라이브. 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김하영 선수 백 디펜스 참 좋네요. 저걸 기다렸다가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마지막에 역습까지 실력이 있는 선수예요. 이 장면 다음에 이 전지희 선수 표정이 아쉬우면 좀 약간 아쉬운 표정이 많이 남아나는데 이번엔 좀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렇죠. 내가 끝냈구나 싶었는데. 상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냥 나가고 말았다는 판정. 네, 또 반대로 김하영 선수의 리시브가 좀 흔들리네요. 사실 전지희 선수에게 저런 드라이브를 연속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리시브가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네. 조금 더 짧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시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하영의 서브
카트. 자렐리가 이었습니다. 아. 전지희. 네, 전지희 선수. 김한희 선수 이렇게 백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 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걸고 있는데 네.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거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손목도 열어야 되고 거리도 짧고 한데 전지희 선수의 성공률이 높은데요. 예, 좋습니다. 네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가 길게 갔죠? 또 길게 갔어요. 예. 저렇게 길게 왔을 때 조금 더 스피드를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선수는 긴 서브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넣고 있어요. 1.5배에서 거의 2배수 정도까지 네. 긴 서브를 좀 많이 넣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지희 선수에게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지희 서브. 자, 이번에도 김하영 선수의 포인트. 전지희 선수가 저 정도 드라이브를 할 때는 상대가 좀 흔들려야 되는데 네. 김하영 선수가 이 디펜스에서 흔들리지 않고 같이 좀 역습하는 그 백핸드 디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희 선수가 좀 스트레이트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네. 자,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세 포인트 차이. 앞서 있는 전지희. 길게. 드라이브 받았고요. 다시 드라이브 대결. 네. 자, 랠리 끝에 다시 한번 전지희 포인트입니다. 아, 네, 이번에는 김하영 선수가 선점을 하고 막 몰아붙였는데 그걸 버티고 전지희 선수가 자신에게 포드라이브 찬스가 오자 코스를 바꿔서 미드를 공략했거든요. 주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백사이드를 했으면 김하영 선수가 또 받아냈을 겁니다. 네, 순간적인 판단이 돋보였던 전지희 4대 8로 앞서갑니다. 탁구가 참 그래서 어렵죠. 회전량을 계산해서 라켓의 각과 공의 면과 네. 스윙의 궤적을 보면서 상대의 코스까지 봐야 되니 순간적으로 참 쉬운 스포츠가 아닙니다. 예. 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겠지만요. 예, 더 섬세하고 더 예민한 이 탁구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 속에서 오는 뭐 묘한 긴장감이 또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코트 정비, 테이블 정비를 하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8대 4. 드라이브 백핸드였는데. 아, 임팩트 좋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 살짝 벗어났죠. 아, 그러나 좋은 임팩트였어요. 여기서. 아, 예. 김하영 선수의 그 네트 앞에 짧은 커트가 길게 보내는 커트가 너클성이었어요. 그렇죠. 놓치지 않고 때려봤는데 나가고 말았던 전지희. 5대 8. 오. 전지희 선수가 상대 회를 찔렀습니다. 네, 상대의 박자를 조금 따는 박자를 흔들리는 리시브 했거든요. 살짝. 네. 아. 네, 저게 잘 들어가면 상대의 공격을 좀 무력화시킬 뿐더러 득점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탁구공과 탁구 라켓의 차이가 참 큰데 어떻게 그렇게 맞춰야 될 부분에 선수들이 잘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네. 훈련입니다. 엄청난 훈련이죠, 그것도. 그래서 탁구의 그 연습량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연구도 상당히 더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네, 네. 아, 정말 섬세한 종목, 탁구 경기. 또 그만큼 또 그 긴장감이 팬들을 또 설레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또 잡아내기 위해서 두 대의 초고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아. 이번엔 김하영입니다. 네, 뭐 전지희 선수는 이제 본인이 세운 매뉴얼대로 스트레이트로 잘 했어요. 스트레이트로 네. 잘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보낼 때 공의 위력이 없으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빠른 박자나 조금 더 강한 스피드의 공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9대 6, 네 번째 게임. 자, 게임 스코어 2대 1로 뒤져 있는 전지희의 서브였고요. 전지희 공격 성공. 게임 포인트 전지희입니다. 네, 전지희 선수 서브 후에 3구 드라이브 할 때 이제 잡혔어요. 네, 분명하게 힘이 좀 잘 실리고 있거든요. 네. 6대 10. 뒤져 있는 김하영 서브 렛입니다. 자, 김하영 선수는 1, 2 게임을 따내놓고 지금 3 게임을 내줬고 4 게임도 지금 내줄 위기입니다. 전지희. 전지희! 네 번째 게임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1위! 이제 파이널 게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지 선수 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2게임에 범실이 나올 때 그 체력이 좀 소진한 모습, 지쳐있는 모습이었는데 3차 게임에 들어가면서 다시 좀 정리가 됐거든요. 네. 자, 전지 선수의 공격 방향, 위치, 그리고 스피드까지. 역시 스피드가 지금 36.4인데 네. 내줬던 1, 2게임은 이런 스피드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진적으로 많은 공격을 해냈고 김하영 선수를 한번 또 살펴보죠. 김하영 선수의 공격 방향 그리고 서브 방향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평균 스피드가 조금 떨어져 있는 김하영 선수입니다. 네, 파워에서는 역시 스피드에서는 전지 선수가 좀 앞서고 있네요. 네. 김하영 선수의 미들에 42% 보냈고요. 백사이드 39%, 포사이드 18%. 그러니까 전지 선수의 포핸드 공격을 조금 좀 무서워하는 공 배분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배분을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픽셀 캐스트를 통해 순식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무서운 전지 선수의 포핸드 공격이죠. 백핸드도 강합니다만. 예, 그게 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도 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전지 선수는 본인의 해야 될 탁구를 정립을 잘했어요. 네. 방향을 잘 잡았고요. 이제 완성도만 더 높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면 또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게임 스코어 2대2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와, 서브 득점. 네, 전지희. 그 마지막 게임 첫 포인트를 서브로 따내면 기분이 좋죠. 네, 화이팅을 크게 하는 전지희 선수였습니다. 네. 전지 선수가 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갈 때는 한없이 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텐션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머뭇거렸어요. 예. 머뭇거렸어요. 돌아설까 말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맞고 돌아섰어도 되거든요. 네. 네, 머뭇거리다가 네. 선택을 백핸드로 했는데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았죠. 자, 본인이 순간적으로 좀 많은 생각이 있어. 돌아섰어야 돼요. 네. 격한 액션, 격한 리액션을 보여줬고 화면에 다 잡히고 말았습니다. 박현대 전지희 지켰어요. 김하영 선수는 역시나 자신이 좋아하는 김서브 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켰어요. 네, 전지희가 데뷔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 단체전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백 드라이브 받았고 다시 갑니다. 네. 드라이브 성공 전지희. 네, 김하영 선수 잘했거든요. 양 사이드로 깊게 갈라쳤는데 네. 전지희 선수의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다 받아내자 본인에게 찬스가 왔죠. 빠른 랠리, 짧은 랠리도 있었고 긴 랠리까지 랠리 안에서 공의 이 길이가 길고 짧고 계속 이어졌던 또 선수의 직결 랠리 장면이었습니다. 전지희 찬스인데 놓치지 않는 전지희입니다. 네. 4대1. 전지희 선수가 세 번째 게임부터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도 리시브가 좀 떠서 풀리갈 찬스였는데 워낙 짧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늦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깊숙이 들어가면서 멋있게 성공을 시켰어요. 네. 잘했습니다. 김하영. 김하영이 잠깐만요. 역습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나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봤는데 볼까요? 네, 일단은 느린 불이 끝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안 보이네요. 초고속 카메라 엣지네요. 공 튀는 방향이 엣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맞았을 때 방향과 마지막 순간 그렇죠. 전지 선수에 가려 있어서 안 나왔는데 끝에 공에 직전에 살짝 엣지 맞습니다. 네. 전지 선수 인정했고요. 네. 김하영 다시 김하영 공격 나갔습니다. 전지 주먹 불끈. 전지 선수가 이렇게 큰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 올 때는 키발을 짚고 몸을 높여서 라켓도 세워서 위에서 공을 누르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쉬운 기술은 아닌데. 자, 소 선수가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위치를 또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많은 장면들 중에 또 하나가 이 점수판인데 점수도 디지털로 그대로 이 실시간으로 네. 전송이 됩니다. 심판이 터치만 하면 돼요. 깔끔하죠. 보기에도 네. 깔끔하고요. 네. 심판들도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새로운 거라 협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협조를 해주신 심판 여러분께도 이 자리로 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신기하면 신유빈 선수가 경기 전에 저거 가지고 장난치더라고요. 예. 예, 그때는 천상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나 조금 있다가 신유빈 선수가 또 경기에 뛸 때는 멋진 네, 국가대표다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겁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지희 선수도 위치를 포사이드로 갔네요. 5-3. 오, 길게 넣었어요. 네, 전지희! 다시 공격! 와! 네트에 걸립니다. 김하영이 버텨내는 모습. 김하영 선수 백 디펜스 좋아요. 예, 저 두 번, 세 번째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들어왔어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중심을 잡고 있었고 길도 지키고 있었고 자세도 무너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전지희 선수가 또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예, 스매시를 네. 했었는데 저 정도면 흔들릴 법도 한데요. 아, 김하영 선수 그걸 다 받아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지 선수, 예, 그, 고집스럽게 이제, 예, 포핸드로 결정을 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공 하나는 백핸드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직전 서브, 긴 서브 장면, 김하영 선수가 받아내는 장면까지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고속 카메라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팽팽한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이 되고 있고, 스코어도 지금 4-5가 되고 있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4로 부르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지금 점수는 5-4로 앞서고 있는데 경기는 지금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1, 2게임은 김하영 선수가 더 잘했고 그러니까 또 게임을 가지고 왔겠죠. 그렇죠. 예, 3, 4게임은 전지희 선수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직진 전지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게임을 가지고 왔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에 두 선수가 맞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긴장이 되는데요, 이제. 네. 저도 좀 손에 살짝 땀이 지금 네, 맺히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경기. 백세스컵 올림픽 탁구 대회 실전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네, 서브 엣지 같은데요. 아, 예. 네. 4-6 김하영 서브입니다. 캔디 다시 한 번. 와 네. 코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들 이후에 사실은 그 압박은 김하영 선수가 먼저 했는데요. 그렇죠. 그걸, 예, 그걸 쫓아가면서 예, 오히려 제 압박. 네. 아, 예, 사이드라인에 깊숙이 들어가는 전지희 선수의 백핸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코스로 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하영 선수가 찔러 넣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그걸 받아내는 전지희 선수. 찬스 볼! 아. 김하영! 김하영 선수 또 긴 거 넣었죠? 예. 구집스럽게 네. 길게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제 저 서브에 스피드가 없으면 전지희 선수가 강한 백드라이브를 할 텐데요. 네. 에, 좀 이렇게 스피드 있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강하게 에, 그 드라이브를 하지 못하고 살짝 에, 한 80% 정도 힘만 가지고 걸고 있거든요. 그걸 김하영 선수가 기다렸다가 역습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경기 내내 그런 장면은 반복이 되고 있고 예, 그걸 알고 공격으로 바로 성공시킨 예, 전지희 선수의 모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긴 서브는요 네. 강한 힘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김하영 밀리지 않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접근하는 김하영. 네 김하영 선수가 이렇게 짧게 리시브 할 때 짧은 네트 플레이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스핀을 살짝살짝 주고 있어요. 하회전 백스핀을 살짝살짝 주고 있는데요. 손목 참 좋네요. 네. 저런 경우에는 공이 깎이기 때문에 떠도 예, 플릭을 하면 네트에 걸릴 수 있죠. 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김하영 네. 선수가 반대쪽으로 허를 한번 훅 하고 찔러봤는데 예, 예, 코스가 참 좋았고 예, 전지희 선수가 쫓아가기 쉽지 않은 예, 그런 코스였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네요. 너클 서브였어요. 네.
세트 포인트 차. 자, 일단은 테이블 한 번 더 정비하고 경기는 재개되겠습니다. 아, 저희도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 경기를 저희가 중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올림픽 실전 경기가 아니라 올림픽 경기처럼 느껴지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가 필요한 거였고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표 선수들의 실전 경험 쌓아주고 있습니다. 김하영이에요. 네. 자, 전지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공을요 조금 더 강하게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강하게 걸지 않으면 연결 3구에 자신 있는 김하영 선수에게 선점, 선제를 뺏길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오늘 이 경기 내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전지 선수가 뭔가 네, 좀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김하영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넣을 필요도 있어요. 넣어도 되는데요. 네, 어떻게 갈까요? 넣고 넣죠. 자, 지켰어요. 전지. 전지. 이번엔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강한 공은 아니었는데 낮게 회전이 걸리면서 갔기 때문에 김하영 선수가 치기 까다로운 공이었죠. 네. 그 전까지는 약간은 좀 네, 아쉬운 80%의 상대에게 공격하기 네, 좋은 공을 보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리시브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 앞서 있는 상황 서브 밀었고 드라이브 김하영 엣지군요. 엣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나오네요. 여기서 엣지되는 순간에 김하영 선수가 먼저 봤네요. 아, 김하영 선수가 먼저 봐줬군요. 네, 먼저 엣지 맞는 걸 본인이 먼저 봤어요. 아, 이렇게 되면 전지희 선수 이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체전 두 번째 경기의 매치 포인트 전지희 10대 7. 네. 끝내지 못했죠? 네, 전지희 선수가 어깨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데요. 네.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지? 이제 그런 표정인데 살짝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가져있었던 이번에 조금 그냥 거침없이 들어오면서 플릭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제대로 공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8대 10 매치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 게임은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하영 선수가 이제 짧게 낼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짧게 드라이브! 아, 미스가 나오네요. 예, 그대로 나가면서 다섯 번째 게임 11대 8 전지희가 가지고 왔고 게임 스코어 3대 2. 역전 두 게임을 네, 먼저 내주고 나서 세 게임을 내리따 냈는 네, 전지희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많이 좀 지쳤을 텐데요. 예, 근육의 피로도도 있을 테고요. 잘 극복해냈고요. 예. 예, 정신력으로 극복해냈고요. 역시 뭐 전지 선수의 예, 저희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예. 김하영 선수 마지막에 그 찬스볼 포핸드 실수가 좀 나왔는데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랠리 좋고요, 게임 운영도 좋고요, 스탠스도 좋고 움직임도 좋은데 포핸드 드라이브 할 때 좀 살짝 임팩트가 흔들리고 있어요. 팔꿈치도 좀 흔들리고요. 네.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보완하면 저희 나라 또 한 명의 차세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김하영 선수의 성장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전지희 선수에게는 도쿄올림픽의 응원을 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전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단체전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문경... 네, 다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 탁구 대표팀의 실전 무대, 실전 대회를 마련해 왔고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1차 대회에 이어서 이제 2차 대회 두 번째 날 여자 단체 결승으로 저희가 또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전 대회가 끝난 다음엔 곧바로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단체전 세 번째 경기
최효주 선수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B팀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B팀의 주천희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또 보는 즐거움이 큰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삼성생명 소속이에요. 최효주, 주천희 선수.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귀화한 두 선수이기도 합니다. 주천희 선수 그리고 네. 네. 최효주 선수 게임에서 맞붙겠습니다. 네, 파워가 아주 좋은 선수고요. 네. 주천희 선수 기본기가 아주 단단하고 움직임에 흔들림이 없고 바짝 붙어서 압박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요. 자, 일단은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세 번째 경기인데 앞선 두 경기는 모두 올림픽 대표팀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최효주 선수가 만약 이 경기를 가지고 온다면 단체전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주철희 선수가 이 게임을 가지고 오게 되면 네 번째 경기이자 세 번째 단식이 되겠습니다. 김하영 선수와 신유빈 선수가 네 번째 경기를 대비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선수들에게까지 또 경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 세 번째 경기에서 마감이 될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픽셀스코프의 픽셀캐스트라는 중계 플랫폼을 통해서 지난 종결부터 이 중계 시스템이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실전 대회에서도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식에서는 정말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식에 일단 알맞게 이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거든요. 네. 보는 즐거움이 크죠. 네. 공의 궤적 데이터, 사람 위치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저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술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선수들이 자신들의 모든 경기를 이렇게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가지고 다 찍었거든요. 녹화를 네. 하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분석하고 했는데 이제 좀 그럴 필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앞선 경기 단식 경기에서 보셨듯이 선수들의 공의 궤적 그리고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어디로 많이 가는지 그리고 평균 스피드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고 또 그게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가 떨어지는 세트 게임이라고 하죠. 그 게임은 내줬던 경기 스피드가 올랐던 경기 게임은 따내는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픽셀 캐스트 예, 많이 또 기대를 해주시고 또 많은 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더 좋은 예, 중계방송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두 번째 서브 한 포인트 먼저 내주고 있습니다. 나갔죠? 리시브 실수. 네, 사이드 스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너클성을 넣는데요. 주천희 선수가 1차 대회 때는 전지희 선수와 단식에서 맞붙었었는데 단체전에서 그때는 3대 0으로 전지희 선수를 물리치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렸던 그렇습니다. 주천희. 이번 2차 대회 때는 최효주 선수와 맞붙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백핸드로 그냥 가볍게 압박을 했는데 워낙 앞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이 갈 수 있죠. 네. 드라이브! 안 흔들려요. 자. 네.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가고 맙니다. 최효주가 이겨냈습니다. 네, 최효주, 이렇게, 지금 디펜스 3개 잘 해냈죠. 두 선수가 상당히 빠른 타구를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 2대2 초반입니다만 주거니 받거니 포인트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직선 드라이브 성공. 드라이브 속도 빨라요. 네. 순간적인 네 순간적인 임팩트도 아주 좋고요. 공을 치는 면도 아주 두껍게 치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서브 선수가 예. 서브가 좀 길게 나갔어요. 상대 서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대 3. 네, 저렇게 훅 서브를 회전성으로 넣을 때는 짧게 넣어도 회전량 때문에 길게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상회전 훅 서브를 넣을 때는 공이 원바운드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추천입니다. 바로 공격! 엣지! 최효주 포인트입니다.
네, 주천희 선수도 서브가 좀 길게 나갔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브가 조금만 기면 남자 선수들이나 여자 선수들이나 놓치지 않습니다. 네. 네. 리시브가 첫 번째 공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네. 바로 또 공격이죠. 아. 이번엔 주천희. 네, 이번엔 주천희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좀 미들로 길게 넣었어요. 4대 4. 여자 단체 제 3경기 단식 경기입니다. 최효주 짧게. 와! 드라이브. 네. 아, 최효주가 리듬을 변형해 가면서 상대를 흔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천희 선수의 그 선제 공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네. 낮게 가는 회전량이 많이 걸린 드라이브였는데 최효주 선수가 그거를 몸을 좀 낮추면서 예, 스트레이트로 예, 멋지게 예, 역습 드라이브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주천희 최효주. 아, 최효주 경기 운영 잘하는데요. 예,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공의 스피드인데요. 저 백드라이브를 준비할 때 주천희 선수가 이 정도의 속도로 올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 코스도 깊기도 했지만 공이 워낙 빠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에, 주천희 선수가 전혀 에, 뭐 받아볼 틈도 없이 득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주천희 렛입니다. 렛. 드라이브 곧바로 다시 갑니다. 받아내고 있는 주천이 드라이브. 아, 이번엔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효주. 네. 랠리가 좀 이어졌거든요. 네. 예, 주천이 선수의 그 디펜스 할 때 스탠스, 몸의 중심 참 좋네요. 예. 전혀 흔들림 없이 예, 계속 받아내고 있고요. 저렇게 받아내다 보면 예, 자기에게 역습 찬스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면서 예. 디펜스를 잘 해내는 주천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천희 선수는 포커페이스예요. 또 정말 든든하게 탄탄하게 버텨있습니다. 렛. 네.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네. 최효주 선수가 찬스를 많이 잡았었는데 직전 랠리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직선. 아, 스트레이트. 네. 아, 직선 공격. 네. 지금 두 개째인데요. 아, 최효주 선수 다리 빠르죠. 코사이드에서 짧게 하고 백사이드로 돌아서면서 어느새 공간 이동해서 스트레이트 공격. 아주 교과서적인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네. 투 포인트. 최효주 앞서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는 최효주. 아,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네. 뭐 그만큼 주천희 선수의 그 리시브 풀리기 참 좋기도 했는데요. 저런 공을 임팩트를 조금 더 좀 강하게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공이 밀리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네. 최효주 다시 서브 갑니다. 짧게 짧게 공격. 와, 최효주 포인트. 네. 최효주 빠르네요. 네. 아, 좋아요. 컨디션 네. 좋아 보이고요. 네, 저렇게 상대가 공격을 한 걸 쫓아가면서 에, 붙어서 맞드라이브. 계속해서 이 전지희, 최효주, 신유빈 세 명의 선수를 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그렇죠. 팬들도 마찬가지고 새 선수가 뭔가 조금씩 다른 면모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3인 3색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시간 될 때 하나씩 하나씩 저희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효주. 아, 디펜스 좋았어요. 예. 네. 최효주가 지금 여기서 강력 조절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효주 선수가 뒤에 이제 핀풀을 달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에, 상대의 저게 강한 에, 드라이브가 걸리자 에, 그 핀풀의 특성을 이용해서 공을 살짝 죽였죠. 아하. 예. 짧게 떨어지면서 주천희 선수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 본인이 쓰고 있는 장비의 장점을 아주 잘 활용했던 최효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세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드라이브! 한 번 더 다시 가야죠? 갑니다! 한 번 또 더 가야죠! 가야죠? 와! 아, 이걸 이겨내는군요! 자. 이걸 버텨내는 주천이! 주천 선수 참 대단하죠? 네. 예. 디펜스 하다가 포스사이드로 예, 오자, 예, 그걸 붙어서 맞드라이브. 정말 흔들림이 없네요. 네, 저렇게 맞드라이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좋은 스윙과 임팩트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그걸 해주고 있는 주천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한번 나왔고요. 아, 찬스예요. 자, 놓치지 않는 최효주.
게임 포인트 먼저 올라섭니다. 네, 최유주 선수 빨라요. 그 돌아설 때 보면 마치 남자의 장우진 선수가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장우진 선수도 남자치고 또 빠른 편이잖아요. 아주 빨리 돌아서죠. 예. 최유주 선수에게도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네,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동작이 매우 빨라 보입니다. 네. 자, 백핸드. 아, 코스 좋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내고 있는 아~ 최유주가 이겨내면서 첫 번째 게임 가지고 갑니다. 아, 정말 멋진 랠리가 첫 번째 게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한 게 보여요. 네, 최유주 선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본인이 선제한 이후에도 바짝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렇게 압박할 때 선수 입장에서는 연습량이 없으면 불안해요. 실수가 나올까봐.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자신감이 붙을 때 저렇게 붙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주철 선수의 공격 방향 48.7% 백사이드 상당히 많고 네. 포사이드 쪽은 조금 많이 네. 공격을 하지 않았던 네. 주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주입니다. 선수. 네, 최우주는 딱 봐도 백사이드로 많이 보냈네요. 네, 그리고 중진도 많고요. 네, 백사이드 미들, 네, 백미들. 예. 예. 네. 포사이드 쪽은 조금 많이 보내지 않았고 최우주 선수의 스피드는 37.2km 상당히 빨랐습니다. 빠르죠. 예, 네. 예, 붙어서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빠르다, 스피드가 있다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네. 자, 바로 또 나와 있는 기록 그리고 데이터로 저희가 또 설명해드릴 네, 뭐 수 평균이긴 합니다만, 네, 이 정도의 속도가 좀 나와야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예. 윤효빈 선수를 경기 전에 살짝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 스피드나 힘이 이 종별 때와 만났던 선수들과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올림픽 팀 옆에 네. 선수들은 좀 또 조금 차원이 달랐다 그런 표현을 했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대회가 상당히 이 자라나는 유망주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공부가 됐을 거예요. 네. 어제 윤효빈 선수가 전지희 선수랑 맞붙었죠. 아, 게임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잘 기억을 하지 예, 못하는데요. 아마 그랬던 경기,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네. 경기 그렇게 맞붙었고 그렇군요. 네. 네. 그 힘에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 맞습니다. 네. 백핸드에서는 밀리지 않았는데 좀 포사이드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죠. 네. 자, 주천이와 그리고 최효주의 두 번째 게임 한 포인트씩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게임과 게임 사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 네. 그렇다고 공을 좀 천천히 주워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럼 심판한테 경고받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탁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예. 이 경기 장면을 또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틈틈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효주의 서브 주천이 받아갑니다. 깔끔해요. 깔끔해요. 아, 제가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주천이 선수의 이렇게 세 번의 드라이브 하는 동작이 사실 이게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아,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예, 몸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기가 참 좋은 선수예요. 예, 상당히 담백하게 경기를 하는 느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좋은 공을 친 다음에 이렇게 또 어이없는, 범실성의 예. 리시브를 하기도 하는데요. 만 19살이고요. 어리기 때문에 이런 범실이 또 많기도 하지만 또 어리기 때문에 가끔 사고 치는 날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가 네. 전지희 선수를 잡은 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유명했던 선수들도 어릴 때 좀 연소했을 때 사고를 많이 쳤죠. 아, 그렇죠. 네. 좋아요. 포핸드. 잘 드라이브 네트 맞고 나갑니다. 무릎을 치는 최효주. 네, 좀 찬스였는데요. 이 찬스였을 때 선수들이 조금 마음을 놓고 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범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네. 찬스지만 더 집중해서 치는 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 찬스가 왔을 때 완벽하게 끝내는 것 이게 또 강자와 이 또 약자를 또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치진 입장에서는 방심하지 마라, 네. 방심하지 마라, 집중해라라는 주문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호랑이는 다 잡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냥도 마지막까지 아무리 약해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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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좀 예, 그런 면모가 필요합니다. 네. 다 잡은 먹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 그 한 포인트 때문에 한 게임, 한 매치가 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은 메달 색깔이 달라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최우주. 좋아요. 최우주의 스피드가 돋보였던 장면. 최우주 선수 탁구가 많이 간결해졌네요. 예, 스윙 폭도 좀 예, 작아진, 좁아진 반면에 임팩트는 강해지고 현대 탁구, 좋은 탁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저렇게 빠르게 압박해 올 때면 상대 입장에서는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주천희 선수도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 이제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트 걸립니다. 주천이가 이번엔 앞서갑니다. 아, 네. 아, 저런 공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에, 이제 저런 공을 하기 위해서 뒤에 핀풀을 좀,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에, 저렇게 공이 좀 낮게 올 때는 공의 약간 아랫면을 쳐야 에, 공이 들어갈 텐데요. 네. 에, 공의 약간 에, 윗면이 맞으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주천이 선수가 지금 최우주 선수의 백사이드로 서브를 길게 놓고 있는데 핀풀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본인이 공격을 하려고 예, 길게 길게 넣고 있는데 네. 범실이 나왔어요. 네.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주천이 범실이 나면서 포인트를 내줬고 5대 5등.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찾아와요. 네. 참 이게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돌아서는 거 보면서 손목을 여, 예, 손목을 열어가지고 네. 네. 포사이드로 리시브 멋있게 성공했어요. 아, 그것도 좋죠. 기술이죠. 그렇죠. 네, 완벽하게 최우주를 속였습니다. 찬스예요. 찬스볼. 네. 놓치지 않습니다. 주천희. 네, 주천희 선수가 이번에 리시브 할 때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약간 회전을 넣었어요. 그냥 밑을 깎지 않고 횡회전 약간 옆으로 돌리면서 짧게 놨기 때문에 저 공은 커트하면 뜨게 돼 있거든요. 최우주 선수 입장에서는 저 공을 건들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커트를 한 게 실수였습니다. 네. 7대 5. 두 포인트. 주천이 앞서 있습니다. 길게 넣죠. 바로 공격. 예. 아, 최우주 선수 예, 이제 길게 올 줄 알고 예, 백핸드로 리시브를 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었죠. 예, 저렇게 해야 상대가 마음 놓고 길게 못 넣습니다. 네. 잘 돌아섰어요. 주천이 선수의 서브 장면인데. 이렇게 다는 아니어도 가끔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가 부담을 갖습니다. 네. 한 포인트 차이. 좁혀놓은 최우주. 아. 자, 범실이에요. 넘기지 못하는 주천희. 7대 7 동점. 예, 주천희 선수가 이번에 또 약간 예, 측면, 예, 약간 횡회전으로 돌리는 예, 네트 플레이를 했는데 최우주 선수 공이 좀 깎이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7대 7. 최우주. 걸어야죠. 자, 드라이브. 받았다. 아. 그리고 포인트까지. 네, 저거예요. 최우주. 네, 두 번 포핸드 드라이브에 이은 백 푸시. 아, 네. 네. 잘했습니다. 이게 또 저런 자세에서 대각으로 또 백으로 또 그렇습니다. 가는군요. 뒤에 핀풀을 달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저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본인의 장점, 본인의 스타일의 장점, 장비의 장점을 잘 활용했던 모습. 최우주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아. 빨리 끝냈죠? 네, 예, 훅서브, 예, 약간 탑스핀 훅서브였는데요. 네. 주신 선수, 그냥 예,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가볍게 예, 리시브 했네요. 8대 8입니다. 주천의 서브. 첫 번째 게임 내줬는데요. 두 번째 게임은 어떻게 될지요? 아. 나갔습니다. 최우주. 네, 주천희 선수 바짝 붙어가지고요. 손목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전환. 그러니까 이게 팔뚝을 이용해서 공을 앞으로 막 뿌리고 있거든요. 네. 아, 저렇게 뿌리면 에, 공이 빨리 들어오고 압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최우주 선수가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찬스볼이에요. 떴어요. 예. 뜨면서 바로 찬스볼. 주천희 놓치지 않고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네, 이번에는 예, 약간 횡회전하는 게 보였는데 판단 미스였어요. 완벽하게 보였는데 최우주 선수가 왜 이거를 예, 커트를 했을까요? 건드려줬어야 됩니다. 플릭을 했어야 되는데 네, 실수였어요.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추천. 와 잘했어요. 자. 와. 네. 네. 예, 말씀하신 그 예 러버 예 장비의 장기를 살린 백푸시였죠. 그렇네요. 최여주 한 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추천이는 게임 포인트 9대 10. 좀더 신중해진 네, 최효주 회전을 놓고 공격하면 좋겠는데요. 와 회전했어요. 네. 동점 듀스로 가는 최효주. 네 최효주 선수 입장에서는 회전 서브를 놓고 예,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효주 선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최현 선수가 저거를 건들지 않고 플릭을 하지 않고 커트로 짧게 놨거든요. 네. 아 그러나 떴기 때문에 예,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최효주 선수에게 있었습니다. 아하. 자 10대 10 동점 듀스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 두 선수 듀스입니다. 그렇죠. 백핸드 대결 계속 드라이브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 아~ 아, 힘대 힘으로 맞붙어 맞는 네. 두 선수 아, 두 선수 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네. 아, 다 했습니다. 이번 랠리 13구 13구까지 가는 랠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최유주 선수에게 좀 유리하지 않나 싶었는데 에, 드라이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주천이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주천이. 아~ 주천이 공격 성공하면서 두 번째 게임 듀스까지 가는 접전 주천이가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네 주천이 선수 리시브 좋았죠. 최유주 선수가 이번에도 약간 회전성이거든요. 상회전성 서브인데 에, 그거를 손목의 감각과 각을 이용해서 오히려 짧게 에, 끊어놓고 상대의 공격을 저지한 다음에 본인에게 찬스를 가져갔는데요.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네, 픽셀 캐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요. 두 번째 게임도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다. 최유주 선수는 미들로 많이 몰았군요. 네, 자 강대 지역으로 많이 몰았고 백사이드가 예, 거의 20 8.9 네. 포사이드가 20 스피드는 36.6km 정도가 나왔고요. 주천이 선수는 극명한데요 이번에는. 네 주천이 선수는 네 미들과 백사이드로 많이 몰았고요. 포사이드는 네, 8.7 거의, 예,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평균 스피드는 예, 주천이 선수가 좀 더 빨랐던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 텐데 신유빈, 최유주, 전지 이 국가대표팀 선수 한 명 한 명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게임이 또 바로 시작될 것 같죠? 예. 예, 아마 이 세 선수는 뭐 이미 너무 알려진 선수들이고 네. 네,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어서 네. 우리 탁구팬 여러분들께서 그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중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를 뒤져봤는데 예, 공식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 동호회 사이트 이런 데도 뒤져봤는데 거기에 더 좋은 양질의 정보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탁구를 즐기는 분도 많고 탁구에 대한 진지함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 또 우리 동호회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탁구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체육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 예, 저를 비롯해서 그러면서 함께 또 저변도 확대가 되고 또 많은 선수들이 길러져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세 번째 게임으로 네, 이어지겠습니다. 주천이가 앞서가고 있네요. 네. 최우주의 서비스 게임에서 두 포인트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떴어요. 주천이 주천이 그날 받아낼 최우주 역습으로 가나요? 네 디펜스하고 자 랠리 최우주가 가지고 옵니다. 최우주 잘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예. 예. 예, 예, 보시다시피 최우주 선수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 조절을 하면서 디펜스 했거든요. 예. 빠르게도 했다가 죽이기도 했다가 예, 상대의 공격에 박자를 흐트리는 디펜스 주요했습니다. 최우주가 얼마나 잘했냐면요. 이 주천이 선수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털썩 주저앉았다가 일어났거든요. 떤 모습. 네, 본인이 유리한 포인트였는데요. 예. 계속 포커페이스 주천이었는데. 아이고. 네. 이번에 네트 받고 나갔고요. 네. 지금 우리 올림픽 팀 최유주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 장병들이 또 올림픽 나간다고 네, 많이 네, 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랠리가요. 또 랠리입니다. 돌아섰어요. 드라이브. 아. 자, 네트 맞고 떨어지고 받았고 또 이마바에도 최현우 받아냈습니다. 네. 공격력이 좋은 주천희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격을 하는데도 최효진 선수가 이렇게 다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최효진 선수 그만큼 디펜스 잘해주고 있고요. 디펜스를 하다가 역습하는 동작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랠리가 또 이어지니까 체육관 분위기가 뜨거워지는데요. 최효진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 공격 나갑니다. 자, 주천희가 조금 흔들리나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최유주 선수가 랠리를 잘하고 있고 디펜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최유주 선수의 그 훅 서브가 하회전인 것처럼 저도 봤는데 상회전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주천희 선수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2대 4.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세 번째 게임 주천희. 자. 와, 이번에는 임등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최유주 선수가요. 뒤에 핀풀을 날지 않았습니까? 네. 저게 가능해요. 공을 길게도 보낼 수 있고, 짧게도, 네트 앞에 짧게 보낼 수도 있고. 주천희 선수가 좌우로 잘 움직이는 선수인데, 전후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텝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주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있고요. 네, 네. 상대가 떨어져 있으면 디펜서를 짧게 붙이고 있죠. 5대2. 이번엔 드라이브 백핸드 또 랠리인가요? 또 랠리입니다! 이번에도 잘했어요. 최효주입니다. 최효주 잘했어요. 아, 지금 세 번째 게임 랠리 모두 다 최효주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에 바짝 붙어서 간결하게 좀 잘하고 있고요. 네, 주천수도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핫백 드라이브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최효주 선수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지금 세 번째 게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 2대 6. 주천희 선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6대 2. 자, 또 한 번 랩. 아이고, 쫓아갔어요. 아이고, 발 빨라요. 그리고 와, 최유주. 와, 최유주 선수 발 빨라요. 예, 저 백사이드로 돌아섰다가 헛사이드로 오는 공을 예. 예, 살짝 중심을 흔들렸는데도 쫓아가서 걸어 올리네요. 전 이번에 끝났다 싶었거든요. 네, 네, 저도 못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걸 받아내고 또 포인트까지 가져가는 최유주입니다. 발 빨라요. 상당히 빠르네요. 네. 아, 서브 범실.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손사래를 치죠? 네, 잘못 네. 들어갔다는 건데요. 상대가 드라이브 공 가기 제일 좋은 서브를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범실입니다. 예. 자. 세 번째 경기, 그리고 세 번째 게임입니다. 7대 3. 주천이의 범실이에요. 네, 주천이도 범실이네요. 네. 자, 주천이가 최우주한테 지금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천이 선수가 좀 다른 여자 선수들하고 좀 다른 동작으로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편안하고 굉장히 가볍게 서브를 넣고 있는 듯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러나 손목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볍게 하는 동작을 통해서도 서브의 변화를 내고 있는 주천희 선수입니다. 네, 방금도 상당히 빠른 빨랐죠? 예. 되게 편안하게 넣고 있어요, 서브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작, 넘어온 공도 빨랐는데 그걸 받아 넘겼던 주천희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네 포인트 세 번째 게임은 최효주가 앞서 있습니다. 8대 4. 와, 예, 바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번에 뭐 플릭을 하라고 서브를 넣었는데 그 플릭 자체가 워낙 스매시 플릭, 강한 플릭이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최효주. 떴어요. 아! 범실이에요. 네트 맞고 그대로 네, 나가고 맙니다. 범실이에요. 네. 아, 주천희 선수가
이 털썩 주저앉았던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 장면이 이 오늘 주천희 선수를 힘들게 한 최우수 선수의 능력을 반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 아. 랠리 이어졌는데 이번엔 주천희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9대 6. 조금 더 포인트 차이를 좁혀놓은 주천희. 세 포인트 앞서 있는 최효주가 받겠습니다. 렛입니다. 다시 한번 주천희. 게임 스코어 1대 1. 아, 또 한 번 네트. 맞고 넘어가면서 렛이 됩니다. 아, 반대로. 예. 직전에 한번 이걸 당했던. 당했던. 예, 최효준데 그대로 갚아줍니다. 이제 선수들이 저런 서브를 선택할 때는 상대의 풀릭을 유도하고 3구에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풀릭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받아내지를 못하네요. 네. 또 쫓아가요. 자, 코스 좋은데요. 드라이브 나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게임 최효주가 가져갑니다. 이걸 또 쫓아갔거든요. 네. 예. 주천이가 찬스 부리다 싶어서 때렸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다시 여자 남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 선수들이 서브를 놓고 저렇게 돌아섰을 때 반대 방향으로 커트가 돌아오면 쫓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저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효주 선수는 저 공을 다 쫓아가네요. 아, 그렇군요. 발이 빠른 선수입니다. 자, 주천희 선수의 방향 엣지까지 잡아내고 있고요. 네. 39.7km. 네. 상당히 빠른 스피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백사이드로 57.5, 미들로 32.5, 네, 포사이드로 10% 공을 분배했습니다. 공격 방향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직전 게임과는 그렇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효주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들이 좀 많고요. 네. 예, 코사이드, 백사이드는 거의 적절하게 분배했습니다. 예, 스피드는 35.1km의 평균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게임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2대1로 게임스코어 앞서 있고 또 단체전, 전체 경기는 앞선 두 경기 모두 다 올림픽 대표팀이 복식 그리고 첫 번째 단식도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 최효주 선수가 잡아내면 단체전 경기 올림픽 대표팀의 승리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결승전이라고 저희가 또 붙여마 있고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 1차 대회 때는 여자 대표팀이 또 우승을 또 차지했잖아요. 네, 3대1로 이겼었죠. 네, 그때는 또 상금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또 우리 선수들이 기분 좋게 또 누릴 수 있었던 여자 단체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천이와 최효주의 네 번째 게임. 게임 스코어 최효주가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아, 네. 주천희 선수 자꾸 서브가 흘러나가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가볍게 서브를 넣기 때문에 공이 조금씩 흘러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짧게 넣으려고 하면 손목을 조금 더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끊어서 공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공격 갑니다. 아. 드라이브 나갑니다. 네. 최효주 선수가 버티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어요. 네, 예, 디펜스 하면서 네. 살짝 눌렀거든요. 예, 그냥 받지 않고 미들로 오자 손목을 세워서 살짝 눌렀는데 이제 이런 경우 흔히 말하는 공이 살짝 깎여서 가거든요. 주천희 선수 드라이브 범실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최효주입니다. 아, 왜 들리죠? 아, 나갔죠? 네. 네. 최효주 선수 자세가 좀 아쉬웠습니다. 예. 네. 팔이 좀 들렸어요. 예. 2대 1. 자, 찬스. 네. 네. 지금 정확한 스윙 잘 나왔고요. 주천희 선수 포사이드 리시브가 좀 불안하네요. 짧은 볼 리시브가 자꾸 뜨고 있는데요.
예, 저걸 플릭으로 하든지 본인의 장기인 라켓을 좀 세워서 짧게 떨어뜨리는 리시브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1-3. 찰스! 네, 걸렸어요. 스트레이트. 네, 주춘희 선수가 서브 위에 3구, 짧은 공 커트 들어오는 동시에 최유진 선수는 이미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정확하게 네.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최유진 선수 빨라요. 그러니까요. 네, 판단도 좋고요. 빠릅니다. 네. 네.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 자, 초고속 카메라로 또 한번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시브가 짧게 잘 들어갔죠. 네. 살짝 넘어오는 거. 네, 반대 방향에서. 예, 받는 장면입니다. 네, 이거를 짧게 아주 잘 났죠. 아, 이 또 맞고 나니까 회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때 하면서 돌아설 준비를 벌써 네. 하고 있죠. 상대가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그렇죠. 예,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라켓의 각도까지 보면서 최유진 선수 예. 이렇게 어떻게 맞고 어떻게 맞는 순간 이 회전이 바뀌는지 보는 것도 예, 선수들에게도 공부가 될 것 같지만 일반 동호회 분들도 탁구 상당히 진지하게 치시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렇죠. 회전에 많은 영혼을 담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 데이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작전 시간이 끝이 났고 다시 경기는 재개되겠습니다. 주천의 서브 렛입니다. 네, 최유주 선수는 일단 흘러나오면 선제를 하려고 할 거고요. 네. 또 짧게 났네요. 자, 엣지를 봤는데 엣지군요. 네. 네, 길게 흘러나오면은 먼저 걸고 짧게 오면은 짧게 놓고 상대의 공격을 저지시킨 다음에 본인이 또 공격하고 주천희 선수 좀 까다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주천희 선수가 이 전지 선수랑 할 때보다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 핀풀을 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뒤에 그 핀풀을 달고 있는 선수가 사실 요즘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런 구질을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데요. 또 그만큼 최유주 선수가 본인의 그 특성을 살린 그 러버의 특성을 살려서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주철이 선수도 이제 아직 어리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네. 네. 이런 대응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순간 또 네, 최유주 선수 뭐 완전히 자신이 붙었는데요. 네. 지금 네 번째 게임은 점수를 많이 벌려놓고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최효주입니다. 네, 붙어서 짧은 드라이브 했는데요. 동작 자체가 아주 과감하고 자신감 있고 간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주천이의 서브.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주천이가 상당히 아쉬워하고 표정이 이제는 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주천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국제계형 대회의 그 감각이나 횟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네. 예, 지금 국내 대회도 못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경기 네.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지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복도 좀 있고요, 아직은.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주천희 선수도 이런 경기들이 좋은 약이 될 것 같고요. 최효주. 자, 주천희 나갔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 예, 그 네트 플레이, 짧은 볼 플레이 좀 잘하고 있네요. 네. 예, 계속해서 지금 상대의 공격을 완벽하게 저지시키고 있거든요. 신공을 거의 주지 않고 또 본인이 버티다가 또 공격으로 포인트를 챙겨가는 최효주. 직선! 와우. 직선의 직선! 아, 최효주 대단합니다. 역시 포인트를 만드는 장면 네, 다시 보시죠.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네, 몸 중심 딱 잡아놓고 네. 예, 허리와 손목 힘만 가지고 공을 쳤는데요. 예, 그냥 보기에도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왔습니다. 바로 마지막 공격까지 예, 완벽한 마지막 공격으로 이 경기를 예. 가지고 왔고 이 승리는 단체전의 승리가 됐습니다. 예, 이 마지막 공도 완전히 허리와 손목을 그냥 돌리면서 예, 끝냈는데요. 아, 완벽한 스매시였어요. 네. 네. 몸을 완전히 회전시켰죠.
이 한 방으로 이미 뭐 끝냈다는 투시입니다. 왜냐면 몸을 돌려버리죠. 예, 아, 다음 동작하지 예. 않고. 자, 회심의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는 최효주. 이렇게 최효주가 주천이를 잡아내면서 여자 단체전, 여자 올림픽 대표팀이 경기 스코어 3-0으로 또 B팀을 제압하면서 이번 대회도 기분 좋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복식 이기고 예, 두 번째 경기에서 전지희 선수가 1, 2게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좀 체력을 염려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경기를 이기고 나서 제가 전지희 선수 좀 불러서 물어봤어요. 네. 체력 괜찮냐고, 몸 괜찮냐고. 그랬더니 체력 괜찮은데 너무 긴장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예. 예, 체력에 문제가 없어서, 근육에 예.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 예, 네. 네, 거기에 또 나의 그 긴장을 또 본인 스스로 이겨내면서 승리로 가져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 경기인 거죠. 네. 예, 전지희 선수, 예, 우리 뭐 마지다운, 그 탑에 있는 에이스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실전 경기였고요. 네. 예, 우리 그 신유빈 선수 성장했고, 세계 어떤 선수하고도 해볼 만한 기량이 있다는 거 증명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최유주 선수. 아, 대단해요. 빨라요. 네, 버텨요. 네. 우리 네. 신유빈, 또 우리, 우리 그 전지희 못지 않은 기량, 보여주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 우리 추기성 감독 입장에서는 좀 마음 든든한 그런 준비를 하고 도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네, 우리 대표팀의 이 도쿄올림픽의 활약을 또 많이 우리 팬 여러분께서 또 응원을 또 보내주실 일만 또 남았죠. 맞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16년 리오올림픽에 좀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우리 탁구 대표팀이 되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우리 대표팀 19일에 출국 예정이고 24일부터 올림픽 개막이 23일인데 24일부터 남자 단식 여자 단식 예선을 시작으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합 함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대한탁구협회가 이렇게 새롭게 출범을 하고 정말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전 경기 올림픽 실전 경기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여기에 우리 또 우리 픽셀 스코프 함께 큰 도움을 주셔서 저희 선수들에게 유익한 실전 경기가 되었는데요. 예. 대한탁구협회 그리고 우리 픽셀 스코프 그렇게 우리 캐스터님, 네. 예, 우리 해설해 주신 캐스터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것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저희가 맡은 중계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지난 종별 대회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인 말씀해 주셨던 픽셀 스코프의 픽셀 캐스트라는 중계 플랫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또 주시면 우리 연구진들 연구하는 분들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더 좋은 방송을 아마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실 거고 밤새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또 애정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의 목소리는 빠지지만 이어서 아마 이 중계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남자 단식 장우진 박강현 그리고 혼합 복식 이상수 전지희 그리고 또 김민혁 이시온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또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말씀의 여자 청소년 대표팀 감독 박지현 감독과 그리고 저는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